할 생각, 해줄 생각 있어? 아, 근데 일본 가면 왠지 근데 그 분위기에 약간 취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긴 해. 오케이, 오케이. 뭔가. 그 정도까지면은, 오케이, 오케이. 약간 여행 나와보니까. 매력 어필이지. 느낌이 야, 있네. 이게 노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매력. 유카타 개 잘 어울릴 것 같아. 너도 이거 하고 스타 나오면 갔다 와 화장실. 나도. 오케이. 나는 담배를 펴야지. 자, 취재랑 즐겨찾기랑 형님들 팽나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한 다 날씨 좋아지면은 한 다음 달인 다 4월달 아니나 5월달쯤에 일본 한 다 1박 2일로 가면 되니까. 그거 뭐 가까우니까 1박 2일로 제가 추진해 볼게요. 약속해서. 오케이. 이럴 때는 진짜 약간 오빠가 세팅 잘하는 거 생각하면 든든하다 니까. 뭔가 그냥 BJ들끼리 야 일본 가서 방송하자 이러면 그냥 모바일 핸드폰 하는데 야 안 터지는데?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냥 돈가스 먹자 이럴 것 같은데 뭔가 남순 오빠랑 간다고? 그럼 세팅은 걱정 없겠네. 딱 이렇게 된다고. 아이 세트 몸만 와. 그 입만 이거 이 텐션만 가져오면 돼. 오케이 오케이. 스트님 멀었어요? 큰 거예요? 그럴걸? 아 확인. 아니 저 자식 펜코 보고 오거나 아니면은 뭐 스겔 가가지고 아니 스겔이 아니라 축겔 가가지고 축겔 볼 수도 있어. 인정. 배 탈났어요? 아니요. 휴가 있대요? 이때. 휴가 있대. 소나 갔다 와, 화장실. 네. 4월 끝자락이나 5월에 일본 한번 갔다 오기로 했어. 너 셋이. 오케이. 1박 2일로? 오케이. 좋다. 렛츠 고! 몸만 와, 몸만. 나는 뭐 보고 싶냐면, 차 전시회랑, 피규어 그냥 보러 간다. 나 그런 말씀. 소나 또 비키니도 해준다. 진짜로? 비키니 이렇게 전신 그런 거 말고 그냥 야, 온천 같은 데 가서. 안 돼. 시청자 좀 시키. 그래.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위 때는 소나 방송으로 가면 되지. 아 그런 거 안 따져. 아, 그때 되면 나도 살 존나 빠져 있겠지. 아 제발. 가서 오늘 운동 좀 하고 자야겠다. 바로 자는 게 아니라. 한 달 뒤니까 무조건 그 너 다음에는 일본 갈 때 네 방송으로 하고 무조건 소나까지도 약속 지켜줘야 돼. 소나도 찍어야 되니까. 방제 바꾸고 바로 출발합니다. 바로 갑니다. 어떤지 나도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돼. 방제. 소나. 네가 장명으로 한번 해봐. 그냥 흉가 갑니다. 아 씨발 갑자기 이거 갔다 와서 막 안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니겠지? 친구를 광고판이 빼고 그럼 짜게 와서 이번에. 소나도 프로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유소만 진제는 본인 돈 벌어야 돼서 누구 신경 쓰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봤을 때. 프로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봤을 때. 왜냐면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드릴 말씀 있으면 맛깔길 걸 또 내가 봤을 때 나처럼? 그냥 내가 그냥 자기 혼자 하면서 돈 버는 게 맞아 솔직히 말해. 맞아 근데 돈을 후원 엄청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아 근데 너무 추운데 얘들아 그 뭐지? 너네 차 안에서 얘기할 거다. 아니 정보원한테 카톡 왔는데 형님 뱀코에서 형님 너무 추워가지고. 형님만 따로 팝이 나는 걸로 얘기 중입니다. 댓글 100개 정도 달렸습니다. 아 팝이 무조건 BTS나 블랙핑크 아닌 이상 안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아, 제가 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주제도 모르고 자꾸 아프리카에 이렇게 씨부리는데 죄송합니다 운영자님들 대표님. 근데 하지만 감스 팝이 주시고 중계할 때만 동시송출 해주면 그거 저희 아프리카에 좋은 겁니다. 예. 근데 팬코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뭔 줄 알아? 나는 항상 이렇게 팬코는 특히 아프리카 갤러리는
모든 아이돌 팬들이 다 모여 있어. 근데 거기서 감수를 좋게 얘기하면 좋게 말하겠냐고. 안 하지. 당연히 시기 질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싫은 사람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실 카페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데 내가 봤을 때 폭발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럼 댓글도 많이 달리고 이러니까. 근데 왜 보냐고? 아니 정보원이 알려줘서 들어가 있자. 나도 화장실 갈 동안. 아씨 너무 추워. 나는 배고 포텐밖에 안 봐 나는. 여기 뭐 연기 나는데 불나 여기 뭐냐? 연기가 들어오는 건가? 유수아 담배 피네. 유수아 여기 뭐야? 유수아 담배 피네. 아 저 연기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문을 좀 닫아놔야겠다. 아 유수아 큰거 볼리. 아, 큰 거 보네.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유수아 똥 싼다. 아니야. 에휴. 유수아 똥 싸면서 담배 핀다. 야, 연기가 자욱하다.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아씨, 이거 진짜 흉가 가기 싫은데. 아, 결국 담배 꽁트는 안 되는구나. 아씨, 저 개새끼. 아, 그래. 진짜 이중인격이면 소름 돋겠어. 와. 나 처음에 소나를 딱 알고 난 소나가 난 의심이 많으니까 척척 잘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어. 아 진짜? 어. 아니 나도 나 사람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나도 처음에 나는 너 안 좋게 생각했어. 응?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 잘못 생각했다. 이게 그렇게 좀 보면 안 되겠다. 난 너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뭐 좀 개병신이 다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 진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아, 뭐 시병신이 방송하지? 그러니까 이런 새끼도 잘 되는데 내가 뭐하지? 난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했어. 야 바로 들어가지 마. 냄새 심하거든 지금. 어? 바로 들어. 아 진짜. 지금 들어가면 거의 화생방. 어, 그거. 웃기지 마. 그거 네 냄새잖아. 아니, 이미 지금 대기하고 있어. 아 잠깐만. 아 왜 그래? 아 잠깐만. 아 내 냄새에 진짜 민감한 새끼라서. 아 오빠 진짜 잠깐만. 아, 야 페브리즈 좀 뿌려라 페브리즈. 아 오빠 아, 진짜 아니야. 아 잠깐 오빠 진짜 아니야. 야, 그거 씨발, 김인증 아. 냄새야. 잠깐만 진짜 김인증 냄새야. 아 잠깐만. 아니 나는 소변만 봤는데 뭔 소리야. 아, 잠깐만. 아 나 진짜 김인증 냄새예요 진짜로. 아 잠깐만 김인증 냄새. 아 잠깐만 김인증 냄새야. 아. 야 시작됐다 시작됐어. 맞아. 응 아니야. 강한 부정은 온라인 존나 웃기네. 아니야. 응 맞아. 응 아니야. 야 꼬륵질 한 번만 더 해. 아니. 와 휴가한다고 하니까 계속 들어오네. 아니 근데 뭐라고? 흉가 유동 들어온다지. 아니 그게 아니라. 흉가 유동 들어온다지. 와. 아니 그게 아니라 나 흉가 근데 스티님 나 이건 그래도 그 남수 오빠 오기 전에 얘기 잠깐만. 네. 네. 왜? 남수 오빠 오기 전에. 네. 이거 안 들리지?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어, 이따가 남수 오빠 흉가에서 우리가 좀 그거 하는 거 어떤데? 어떻게? 놀리키는 거 어떤데? 아니 방법이 있어. 문을 닫. 문을 아니 거기 넣고 문을 닫으면 돼. 아 넣고 문을 닫고 그냥 이제 열어주지 마는 것 같던데.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보통 아, 문 열라고 이렇게. 아 오빠 아. 아 장난 치지 마. 아 진짜. 아 장난 치지 마. 아. 아 얼마 심한 거야? 코에서 휴지 빼고 나 와. 아 진짜 아니에요. 아니 아, 진짜. 아 여러분 아니에요. 눈 빨간 거 보이죠? 아 진짜. 아니에요. 너 진짜 와. 아 누가 둘째 누구야? 아 진짜 아니야. 아 둘째 아, 누구냐고. 아니 시간상 나겠냐고. 아 진짜 아우. 김인직이에요. 진짜 저 들어갈 때부터 냄새 났어요. 진짜로. 아 진짜. 심한 거. 아 진짜. 아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야 이거 입고. 어. 이거 입고 그 뭐 가자. 어.
아, 일로, 아, 진짜. 뭔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이거. 너? 아, 오빠 진짜 아, 너, 아니라고. 너일 수도 있잖아. 아니, 나, 아니, 나 진짜 아니라고. 난 은근히 아니야. 은근히 아니야. 은근히 아니야. 무슨 말이야. 미쳤나 봐, 그러니까 맞을 때도 이제 나는 소문 봤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나도 아니야. 은근히 아니야. 와, 흉가한다니까. 시청자 들어오는 속도 봐라, 진짜. 알람 좀 보내주세요, 매니저님. 아, 근데 이게 흉가가 잠깐만. 야, 근데 우리 소금 잘 뿌려야 돼. 아니, 아니 소금 아프리카 있어? 근데 이게 화질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아니, 근데 소금 있어? 그 고기 먹고 남은 거 있어? 소금 있어요, 소금? 소금 좀 주세요. 잠깐만. 이게 흉가 그냥 이 감성으로 가야 되나? 뭐 다른 뭐 이런 거 없나? 뭔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어. 아, 필터 뭐가 있... 어? 잠깐만. 불 꺼봐. 불? 지금 어. 여기서? 어, 불 꺼봐. 어? 어? 오오! 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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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이거 된다! 뭐가 돼? 돼! 이거 초록 색깔. 우와! 이렇게 가면 되잖아. 야, 이렇게 가자. 어. 존나 좋다. 저기서. 야, 손아, 여기 문 닫아봐. 어. 불 다 꺼봐. 어. 아, 와, 저기서 왔다, 왔다, 왔다. 레전드다. 그냥 가는 것보다. 어, 이거 좋다. 이거 꺼봐, 여기도 꺼봐. 어, 기다려봐. 저기선이 진짜 이쁘지? 저기선, 개, 와, 나 아프리카. 아니, 정찬열 대표님, 대박입니다. 야, 이렇게 간다. 오, 어? 아, 씨발, 존나 무서워. 오, 야, 무서워. 그냥. 저기선, 아, 근데 저기선은 아니야. 불이 있어야 돼. 아, 그거 있어. 나 조명이 있으니까 저기선으로 될 수 있어. 와, 씨. 저기선이 아니라 그냥 피어나. 아, 근데 이렇게 가서 한번 봐보고 이거 별로면은 그냥 원래대로 하면 돼. 조명이 있어요. 무서운데? 아, 근데 이게 이 맛이 있어. 어, 이거 맛이 있는데? 어, 근데 이 맛보다. 어. 가자. 자. 자, 720으로 여러분들 일단 여기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지? 네. 어디서부터 터지더라? 일단 차에다 짐을 다 실어봐. 네. 어, 지금부터 이렇게 렉 걸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잡아 일단 나가. 네. 나가고 차에다 짐을 다 실어보세요. 네. 다 타시고 어, 문 닫아야 돼. 여기 한번 이거 한번 그거 좀 해줘. 비번 알아요? 이거 끊었다. 지금? 어. 지금 우리가 갈 거니까 점검을 하고 나와야지. 그래도 비번 알아요? 뭐 말해? 여기 다시 안 올 거예요. 어, 어. 어, 집에 간다 했잖아. 어, 말을 좀 이쁘게 하시고. 스트시. 제가 여기 정리하고 기회 따로. 좀 예민하신데? 탱구랑 사이 안 좋아? 아니 약간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는. 아니, 그래도 가자. 오케이. 매니저님 이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냥 일부러 놀리는 거. 일단 우리가 다 차에 실 타고 잠깐 방송을 꺼 잠깐 튕길 거예요 여러분들. 가면서 어차피 버퍼 걸리면 여러분 짜증나시니까 저 어디 터지는 데서 바로 킬게요. 대기 걸어놓고. 고기 이거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탱구한테 말해야겠다. 탱구야! 어, 저 부금이랑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이 고기 좀 여기 넣어놓자. 왼발, 왼발. 잠깐만요.
전자전 50개로 바꿔놨어요, 일단. 이제 다 타자. 네. 아, 벌레 꼬일 만한 거. 고양이랑. 이제, 아니, 여기 한 명이 치워주고, 우리 방송이 조금 먼저라서, 어, 가, 여기, 한 명이 여기 있고, 어, 두 명은 가자. 네. 응. 가요. 빨리 갑시다. 빨리 가요. 태양이가 남을 거지? 네. 어, 그럼 가자. 제가 남는 게 맞는 어, 그럼 태양이가 남고, 태양이... 태양아! 나와, 언능. 지금 가는 위치를. 어. 제가 여기서 움직이면 와이파이가 꺼져가지고, 어, 이따 치우고, 네. 너나 저기다가. 아, 이건? 어, 그건 싫어. 요것만 싫고, 어. 다른 건 제가 치우고. 어. 남소나 종거 갑시다. 네. 탱구 번호 알지? 네. 한 명 가면서 통화로 약간 카톡으로 아, 이렇게 네. 하고 네. 우리 조금 라이브다 보니까 네. 타. 어 번호. 어. 스타야 옆으로 타 거기. 여기 내가 카메라 구조 잡아야 되니까. 주소, 어, 안전벨트 하고. 아니, 창문. 네. 주소 찍어. 네. 찍으면 나 탈게. 유순아, 긴장 안 했나 보네. 저 솔직히 아직. 어. 실감 안 나요. 잠깐만. 주소 찍어. 네. 친구야. 네. 태훈아 미안한 그 잠바 좀 빌려줘. 안에 아, 안에 있을 거는 밖에 뭐 안 돌아다닐 거지. 아 네. 왜냐면 우리가 뭐 수트도 추워 그래가지고. 네, 어. 한 여기서 지금 이제 차에 타면은 와이파이 끄고. 약 대략 한 2분 정도는 여러분들 대기 잠깐 해주세요. 어디 가지 마시고. 룰렛이요? 룰렛 어차피 여기 돌아올 거잖아. 아니 너 그 뭐야 흉가 얼마나 걸리는지 나한테 키로수만 줘봐. 야 이거 탱구 야 탱구 어 춥다 23분 거리입니다. 23분? 네. 오케이 찍었어? 예. 어 그럼 출발을 준비. 여러분들 잠깐 끝미 탱구입니다. 지금 2분 뒤에 봬요. 계세요 여기 그냥.
이렇게 하고 될걸? 빨리 내려갈게. 여러분들 뭐 그 빨핑으로 뜨는데 뭐 문제 없으신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고화질로는 안 돼요. 아, 긴장된다. 나는 실감이 안 나서 사실. 네. 재밌겠구만. 솔직히 그냥 집에 돌아가는 길 같아가지고. 예? 네, 그냥 집에 돌아가는 길 아닐까. 그냥 사실 흉가 그냥 겁주려고 그냥 장난치는 거고. 응, 진짜가. 힐링했으면은 고통하는 맛도 고통스러운 맛도 보여줘야 또 시청자들이 좋아하지. 맞죠잉? 맞습니다. 휴, 나 진짜 이번에 징크스 깬다. 흉가 가서 별일 없기를. 야, 근데 갑자기. 휴가 갔다 와서 너 계속 쉬고 싶어지면 어떡하냐? 그럼 네가 나를 뭐 잡아줘. 어떻게든 손아라. 아니면 진짜 저 무당. 아니 나는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갑자기 이게 내가 뭐냐면은 이게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선을 넘어. 내 기분을 못 이겨. 그랬어 항상.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 웬만하면 나도 이제 이론적으로 아는데 이게 화가 나면은 그게 주체가 안 되는 거야. 방송이고 뭐고. 그러니까 그게 내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러고 뭐 좀 안 좋은 것도 상황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어. 야, 그때 너 그 담배 그 담배 그 담배도 흉가 때. 코다슬림 그것도. 어, 그것도 담배도 흉가 그 갔다고. 아니 그 그러니까 나도 아니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왜 그랬지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성격은 제가 안 좋은 것 사람인 것도 맞고 또라이 기질도 있고 막 분에 못 이기는 것도 있는데 흉가만 갔다 오면 그게 발동이 되는 게 그냥 그렇다는 거지. 아니면 그냥 가자 좀. 뭐 집에 가자 그냥. 아니 그렇게? 아니 이거를 이제는 이제 뭐지? 부셔보고 싶은 거지. 징크스 같은 거라서. 아니 왜냐면 그렇다 그건 있어. 뭐 징크스가 없이 그냥 가도 되는 거를 굳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오빠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잖아. 근데 그거 있잖아. 우리는 방송인 아니야. 방송인 아니야. 아 근데 나도 솔직히 좀 무섭긴 해. 왜냐면 나는 또 집에 와서 또 잘나면 아씨 귀신 봤다 가면. 아, 그치. 근데 확실히 잘 때 귀신 보면 좀 숙면 좀 제대로 못 취하고. 거울이나 보지 마. 집 가서. 아 그래도 그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건 이제 적응됐단 말이야. 왜냐면 나도 아침에 거울 보고 오우 씨발 이랬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아 근데 오랜만에 가려고 해서 그런 거야. 너 흉가 가봤어? 아니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지. 나는 공포 게임도 그때 16년도에 남소나 할 때 그게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 이었어. 아 근데 내가 강원도 쪽 흉가 이런데 빡센다 그랬는데 확실히. 근데 왠지 강원도 흉가라니까 더 무서워. 뭔가 서울의 흉가 이러면 그냥 무서우면 집으로 빤스러 나면 될 것 같거든. 아 근데 강원도 흉가 이러니까 왠지 좀 더 무서워. 우리 집이랑 멀어가지고. 그리고 그치 그리고 강원도 자체가 추우니까. 아이고 강원도가 뭔가 내가 잘 모르는 곳이어가지고 아 이게 좀 나한테 좀 안 친절할 것 같아가지고 가다가 하고 소금 뿌려야겠다. 아니 근데 아니 그 소금 있어요 여기 그 아 아까 근데 뭔가 파묘 보고 나서 와 나 진짜 오늘 무조건 갔는데 징크스가 깨지면은 뭐 이제 그런 거 뭐 핑계 될 수도 없고 뭐 좋은 방 더 어떤 재밌는 방송을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 이번에도 갔는데 만약 내가 무슨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은 죽었다 깨나도 방송이라도 안 가. 그냥 죽었다 깨나도 오빠 그냥 그렇게 좀
그렇게 불안하면 그냥 지금 안 가는 거는 좀. 아, 아니야. 아니야. 구름도원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야. 마지막. 다른 건 모르겠고 귀신공은 안 됩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너무 컸네. 아, 이걸로 줄인 게. 아, 난 오빠 걱정돼서 그래. 뭐, 아, 괜찮아. 네가 걱정하는 거잖아. 네가 지금 무서워가지고. 티나? 당연하지. 아니, 송아씨가 아까 그러더라고. 이거 흉가 가면은 뭐 컴퍼니 몇 명 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진짜 하는 건데 이러니까 예? 그래서 거의 미칠라 하더라고. 이거 그 애들 안 왔어요. 진짜 가는 거야 그냥 생으로. 오타쿠 미리 와 있으면 감 본다고. 아니 아니에요. 내가 오타쿠지에서 지금 여기 오는 두 시간이야. 예? 저를 왜 기다려요? 저희를 왜 기다려요? 4월 4일이라는데? 잠깐만, 4월 4일이네. 야, 근데 존나 빡센데 진짜? 잠깐만, 4월 4일에 흉가요? 잠깐만. 야, 4월 4일에 흉가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런 게 어딨어. 우리나라는 엘리베이터도 4층 안 하고 F쓰잖아, 알지? 다 나왔다, 디귿디귿. 잠깐만, 2024년 4월 4일이야. 잠깐만. 4가 3번 들어가. 4를 이렇게, 우리나라랑 뭐, 일본인가 뭐, 어느 나라만 4를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나라 강원도잖아. 좋겠다. 잠깐만. 아, 이거. 이제. 잠깐만,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차 세우고 1분만 생각해볼까? 어, 왜 여기로 들어가, 씨발? 아, 아니, 아니. 잠시만. 잠깐만, 이거 무슨. 뭐야, 왜? 길을 잘못 찍어. 아, 괜찮아. 이건 진짜 잘못된 길 같아요. 이거 너무 누가 봐도 귀신 나올 것 같이 생긴 길이라서. 좀 근데 다시 이게 흉가는, 네. 솔직히 말하면, 시청자 찍으면 11시 가는 게 많은데, 흉가는 원래 1시부터가 제일 무섭거든? 아, 그래? 근데 지금 12시 30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고 도착하면 1시쯤 들어갈 거야. 아, 잠깐만. 아, 나 근데 눈이 풀렸어. 왜 그러지? 어지러워. 아 잠깐만 오빠, 근데 그렇게 기운이 안 좋으면 진짜 들어가면 안 돼. 아니, 정말 진심이야. 근데 나도 원래 가고 싶었거든. 근데 4월 4일이라니까 좀 빡세긴 하다. 잠깐만. 근데 유순아 아마 이럴 거야. 집에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 거울 보면 거울이 따다다다닥 반사되잖아. 아, 하지 마세요 진짜. 근데 거기 정확히 7번째가 귀신이 본다고. 나 그거 내 시청자들은 알아. 비그즈 할 때도 그렇고 나 흉가 가기 전에 눈이 풀려. 진짜. 그 일부러 풀리는 게 아니라 눈이 풀려. 그런 의미로 피글즈 우산 한번 듣고 가자. 아시죠 여러분들? 어? 진짜로. 나 눈에 힘이 없어. 어? 일단 좀 힘을 내고 가자.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어. 비그즈 우산 한번 듣고 가자 진짜. 아 근데 이게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닌 것 같아. 왜? 기가 약할 수도 있고 내가. 아니 딱 봐도 근데 나 버리고 도망가려고 둘이 짰구만. 어? 나 그거 알아. 꿈이 좀 잘 맞는 그런 거 있어. 그리고 나 무당님들이 보면은 나는 내 사주가 다 그냥 이 무당할 사주라 그래. 근데 샤넬님이 나한테 그랬다니까. 나 그 무당기가 나한테 있다 그랬다니까. 나도 그 눈이 좀 그런 거. 그래 가끔 나한테 맞추는 거 보면. 그럼 여기서 무당 기가 없는 사람 한 명이 힘들 텐데. 어? 귀신이 그쪽으로 갔는데. 아, 나 어지러운데 살짝. 근데 그 어지러움을 느낀다는 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사실은. 근데 오빠 나 오빠. 근데 나 항상 그래. 나 내가 항상 그랬어. 흉가 가기 전에 어지럽거든. 아 잠깐만. 나 항상 그랬어. 야 잠깐만, 여기 근처 파묘 찍은 데잖아. 진짜? 네 거짓말. 왜 파묘 찍은 데가 뭐가 있어요? 강원도라는데? 실제 뭐 그런 좀 이상한. 춘천 맞다고? 이 그런 거예요? 나 보조 배터리. 파묘 안 봤어요? 네 파묘 못 봤죠. 누구랑 보러 보조 배터리, 가요? 보조 배터리. 김레이. 어? 김레이 씨랑 가면. 김레이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해요. 없지, 김줄. 아 그래요? 놓고 왔나? 가져왔을 텐데. 유순아 심심미약이라고 안 했냐? 맞아요. 그 심심미약을 잡아줄 사람이 거기 있다면. 왜?
왜 거기 있어요? 거기 흉가라면서요. 그들은 그렇게 2024년 4월 4일 목요일 아무것도 모른 채 새벽 1시에 흉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한 명은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되었는데. 아니 그런 말 하지마. 진짜 그러게 된다니까. 아니 말이 씨가 된다니까. 아씨 나 무서워서 그래. 근데 흉가 갔는데 뭔가 갯벌처럼 발이 안 빠져. 아 왜 그래. 그래가지고 아 나 안 움직여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버려요 아니면 그냥 땡겨서 나와요? 그럼 119에 신고를 해줘야지. 아 좋겠다. 여기 거기네. 어디? 여기 저수지 쪽이네. 야 잠깐만 근데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빨갛게 돼? 원래 빨간색이야. 어 왜 빨간 왜 빨간색? 왜 빨갛다가 교통 그 신호 아 여기 저수지 쪽인데 근데 아 흉가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소나 첫 인생 흉가 4월 4일 2024년 4가 오 나 그건 줄 알았어. 단단단 그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흉가 갔다 오면 딱 한 번 빼고 안 좋은 일이 생겼거든요. 딱 두 번인가 한 번 빼고. 흉가가? 어. 나 아무리 봐도 이거 빠다리가 맞는 것 같아. 시청자분들한테 양해 구하고. 야, 왜 이렇게. 이렇게 말이 많았던 새끼야. 말을 안 해. 그니까. 나 이거 몰라. 어지러워. 아니, 남순 오빠 계속 어지러워하고 약간 눈 풀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 뭐야? 아, 여기서 나오는 거. 아 잘못 연결했네. 놀래라. 근데 좋겠다. 아 근데 4월 4일은 진짜 좀 너무 음기가 강한 날 같은데 뭔가. 좋겠다. 지금 방금 지나간 게 452길이다 4가 4개야. 2024년 4월 4일 452길? 그 순간 그들은 그걸 멈췄어야 됐다. 아 씨발 존나 무서운 데로 가네. 잠깐만! 아 저게 뭐야? 여기 길 맞아요? 아 근데 뭔가 흉가 가잖아? 그럼 가기 전에 여기 난 항상 여기 아프더라. 유소나님 옆에 의자에 앉아 계신 여성분은 누구예요? 아 그래요. 아 왜 그래요? 아 이거 그거예요. 이거 무슨 아 왜 그래요? 없어요. 와 여기 거기네. 산 근처면서 옆에 저수지면서 좋겠다 이거. 아 근데 저수지는 진짜 무서워. 왜냐면 그 제가 약간 미제 사건 이런 거 막 많이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약간 미제 사건 막 저수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진짜로 좀 무서워. 어? 보조배터리 왜 떨어져? 긴 줄 없어? 아니 너는 운전해 너는 운전해. 가면서 25분이 잘 있었는데 왜 떨어져 갑자기? 그들을 그때 멈추었어야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2024년 4월 4일 이거 누구야? 아 사람이구나.
119 차? 어 잠깐만. 어 나 진짜 무서워. 현재 스마 타임입니다. 다들 주무실 때 꼭 머리 감고 주무세요. 어 저 잘 때 머리 감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얼마 남았어? 어, 5분 정도 남았어. 아니, 너무 소화 불량이야? 야, 잠깐만. 왜? 452번 길 지났는데 왜 452번 길이야? 봐봐. 아니, 계속 뺑뺑 도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이거 진짜로 이거는. 왜? 아니 왜 다시 사고 공시? 매니저분 한 분이죠? 그럼 차 안에도 네 명 운명이다. 매니저 두 명. 잠깐만 설마 44 12시 45분 도착이네. 그럼 좀만 빨리 달리면 44분에 도착. 열러. 만져봐. 오 진짜 열러. 만져봐. 진짠데? 여기 만져봐. 아니 왜? 아니 오빠 왜 열라? 몰라. 두 번 만졌는데. 아 맞네 맞네. 아 흉가 징크스 빨리 깼으면 좋겠다 지금. 아니 근데 얘가 봐봐. 굳이 새벽 1시에 시청자 찍으려고 흉가를 계속 가자 그래. 아니 네가 가자 해서 가는 거야. 이게 어쩌네. 우리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방송은 해야지. 우리가 힐링했으면은. 봐봐 여기 옆에 지금 봐 초수 존나 큰 거 있잖아. 아 여기가 소양강이구나. 그 소양강 처녀 그거 있잖아 노래. 소양강 처녀? 어 노래 있어 노래. 너 누구야 새끼야? 나야. 나. 왜? 아니 일본 귀신 있는 거 아니야? 몰라 이게 누구야? 누나 시가닥이 나. 어. 와타시노. 마무슨 데스. 야 잠깐만. 오늘은 음력으로 청량입니다. 맑아지기 전 가장 음기가 많을 때입니다. 아니, 이렇게 나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확 풀리... 잠깐만 오늘이 무슨 음기가 가장 많아질 때래? 음기가 많고 이게 새벽 1시가... 근데 그거 알아? 이럴 때 진짜 조심하긴 해야 돼. 저런 거 허투루 들으면 안 돼. 나 머리 아파. 저 사람 일반 시청자야. 정신 차려. 야 일반 시청자 중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많은데 정신 차려. 안녕하세요, 청룡입니다. 오늘 조심하세요. 청룡? 어? 청룡이 뭔데? 몰라. 근데 4월 4일은 진짜 안 가는 게 맞긴 한데. 뭔가 4월 4일이라니까 무서워.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었어야 했다. 하지만 방송에 미친 박현우 씨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나 안 가도 돼. 하지만 먼저 제안한 건 김인직 씨였다. 그건 맞다. 하지만 유소나 가두고 문 한번 닫아보고 싶다. 반응이 궁금하다. 하지만 유소나도 돌아가자고 했다. 화교 강원동학교 음력으로 24년 4월 4일이 음기가 가장 강한 날 만납니다. 지금은 양력이잖아. 야, 저 앞에 뭐야 저거? 야 근데 여기 너무 수상해. 도착한다. 지금 이제
44분 도착이야. 800m 남았어 지금. 야, 잠깐 왜 하필 또 44분 도착이냐? 안녕하세요. 귀신사진 도련 지도련입니다. 아, 이게 어지럽지. 근데 나도 머리가 아파. 아, 잠깐만. 아. 괜히 아픈 척 하지 마. 안녕하세요. 무인입니다. 맛있습니다. 아, 저... 아. 시간은 4월 4일 2사 44분입니다. 4가 6개. 아니 나 진짜 이게 내가 눈 풀리는 게 이게 연기하면은 연기 눈 풀리는 나 그러니까 휴가 갈 때마다 눈이 이렇게 다 눈 풀리는 게 있어. 그쵸? 아니 여기 거기잖아. 10번층이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섭다는 흉가 4등이잖아. 노산. 거기 강원도 여기 맞잖아 여기. 아 그런 데를 오면 어떡해요. 저는 흉가 초보라고요. 나 안돼 진짜로. 아 나 진짜 안돼. 나 몬스터를 먹어야 되나? 아 나 진짜 안돼. 아 나 진짜 안돼. 씨발 좋겠다. 양력으로 4월 4일 단위를 음력으로 계산한 날이 그렇다고 해서요. 안돼. 야 저거 노란 깃발 저거 뭐야? 깃발을 왜 꽂아 둬? 저기 아니 저기 오른쪽에 저거 봐. 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 봐봐 진짜 꽂아놨잖아. 아 맞네. 진짜로 꽂아놨다고. 어, 그러네. 걔 일단 어딘지 보여주지 왜 노란 깃발 왜? 깃발을 꽂아놨잖아. 말이 없습니다. 조용한 집에 가시는 건데요. 코너킥 자리라는데? 이거 열어. 이거 앉아. 아 씨발. 할머니가 무당이신데 농담으로라도 사일비 하지 말랬지. 듣고 온다고. 포. 남순아 징크스 깨고 싶은 것만이야. 정신적인 사려라. 차릴게요. 아 씨발 여기 존나 무서운 데라고. 그리고 살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총선 포스터가 붙여있어. 4번이 하나 더 있어. 결국 지금 4가 6번 나온 거야 지금. 근데 해외에서 악마의 숫자를 6이라고 하잖아. 오늘의 운세 다들 외출하지 말라는데. 정말요? 선아씨 남순이가 갑자기 뭐 부탁하면 무조건 알았다고 하고 절대 뒤 돌아보면 안 됩니다. 뭐예요? 잠깐 입구 좀 확인. 나 20년 사진키인데 여기 흥가랭킹 사진 맞다 조심해라. 맞아. 그리고 여기 앞에 다 지금 강의야. 강의 많다는 것은. 안녕하세요. 현직 무당 아들입니다. 어머니께 물어보니 스승님 얼굴 보니 기가 세서 괜찮을 거라고 하십니다. 혹시 제 얼굴도 한번 봐달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물러가라! 조용히 좀 해요. 물러가거라. 아 나 몸에 열이 나. 어, 네 오빠 진짜 열나. 키키키키키키요. 추웠다 따뜻한 데서 와서 온가? 안녕하세요. 리얼 돌도령입니다. 당신들 증산 보니까 갱년기 초기 증상입니다.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아닌데. 나머지는 조심하라고 하시네요. 다모리드라고 귀신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절대 흉가 가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 만지지 마시고 신기하다고 가져오지 마세요. 그런 거 기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명심할게요. 인기 강한 지역에 들어갈 땐 가급적 부정한 단어들이나 말 자제하세요. 네.
혹시 또 꿀팁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너 춥냐? 너 추울 것 같아? 이거 내가 입을까? 어. 야, 저 나무 뒤에 뭐야 저거? 그냥 보지를 말자. 선아님 오늘 뒤돌아날게요. 열차 뒤에서 손님들도 웃고 있어요. 아 잠깐만. 안 보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시청자로 보여. 다른 건 모르겠고 체형 기운 있으면 절대 안 가는 게 좋다네요. 체형 기운이요? 저 안 그래도 약간 멀미? 체형 기운 살짝 있는데? 무속인이 다녀갔을 만큼 위험하단 곳. 신과 본인 집을 이어주는 게 본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전히 100개로 할게요. 왜냐면 조금 정신없어서. 오색깃이 묶고 있는 곳은 가면 안 된대. 오색깃? 노란 색깔? 어. 무당 어머니께서 들어보자 이것만. 몸에 숨겨서 체험하고 나와서 몰래 버리면 괜찮다네요. 순아님 벌써 뒤에 보여요. 오늘 뒤에 돌아마세요. 안녕하세요 귀신입니다. 곧 뵙나요? 전전은 100개로 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조금 그 많이 나와서 네. 이제 안 만지겠습니다. 잠깐만. 아 저기 갔구나. 수고하세요 점점. 나 이게 제일 무서워. 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뭐? 뭐? 말을 해 어느 방향인지. 말하라고 김은지. 뭔데? 될 것 같아. 왜냐면 흉가 가면서 뒷머리틀이 썩 나른 데가 안 좋았거든. 어. 좋을 것 같은데. 뒷머리틀 썼다고? 애들이 와야지 봐. 응. 어? 응? 점 마이크 끌까? 어. 점.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아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 진짜. 여보야. 아 나 진짜 마음이 힘들어 진짜. 옛날이 아니고 작년인가? 그때 그 흉가 그
콩콩 땡가 흉가 가자고 있었을 때 있잖아요. 예. 그때 빠다리 났었잖아요. 네. 나는 그때 진짜 너무 안심했었어요. 왜? 쥐새끼처럼 다시는 안 와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 아 진짜 하지 마. 아 잠깐만, 너 왜 그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 아 잠깐 머리가. 아 잠. 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 계속 얘기해봐. 아 나 진짜. 계속 얘기해봐. 아 존나 싫어 진짜. 어 아 담았네. 아 나 진짜 너무 싫. 아 나 진짜 너무 싫어. 아 나 진짜. 아 내가 이래서. 아 내가 이래서. 아 내가 이래서 진짜 흉가 너무 싫어 진짜. 아. 이러다가 나는 흉가 가기 전에 심장마비로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아니 잠깐만 저 빨간색 뭐야 저거? 어떤 거? 나는 그냥 안 보려고. 난 무서운 게 있으면 그냥 나는 약간 전략이 뭐냐면 남소빠 나갔죠. 약간 난 오늘 전략이 그냥 그 뭐지 막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거 저거 뭐야 이런 그냥 본 척하고 실눈 뜨고 그냥 안 보고 대박 무섭다가 이렇게 그냥 맞장구만 치고 그냥 안 보고 그냥 본 척하고 그냥 말려고. 뭔 느낌인지 알지? 네 맞아 맞아. 그냥 그렇게 하고 안 보려고. 아니 나 왜 이렇게 머리 아프지? 근데 아까 남수 오빠도 머리 아프대. 그러니까. 아 가방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야 안들 안 줘도 되나? 안 매네. 여기는 안 돼. 안 매네. 그 펜스가 쳐져 있어요. 펜스. 아 장소 이슈 확인하기. 펜스가 쳐져 있는데 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는 펜스가 하나 제껴져 있는데 그거는 그것들 들어가면 안 되잖아. 여긴 가지 마. 맞아. 그거는 그리고 맞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여긴 가지 마. 딴 데를 가. 딴 데. 방송 재미 뽑으려다 다 또 사죄들 해야 돼. 맞아 맞아. 여긴 가지 마. 그리고 또 위험한 곳이라서 그렇게 쳐서 있을 수도 있어. 거기 패브리지 없네? 그냥 가자. 담배 냄새 미안하다. 괜찮아 괜찮아. 집에 가? 아니 집에 가 아니라 5분 거리에 또 있어. 아 또 있어? 다행히 5분 거리에 있어. 방금 거기? 왜 그래? 근데 진짜로 아파요? 가기 전. 아니 이 정도면 아까 밥 먹고 배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지랄하지 마 진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진짜 아니야. 땀 나는데? 야 이마에 사는 안 그러잖아. 어디가 아픈데? 아니 허리 쪽이 아프다니까. 허리 쪽이. 아 허리가 아프다고요? 야 웬만해 되는 거 알아. 웬만해도 하잖아 그런 말을. 아무도 안 받아줘. 그니까. 아 진짜라니까. 맨날 엄살 부리니까. 아니 마음대로 생각해. 저거 진짠가 본데? 저 마음대로 생각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어. 아 그러면 흉가 못 걸어가요? 아 흉가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지금 허리 아프다는. 아니 거. 거긴 가야겠어. 그래? 누군가 날 부르는 것 같아. 아씨. 무슨 거라서? 가긴 가야겠어. 누군가 날 부르는 것 같아. 아 그렇게 그는 개똥 같은 연기를 집어치웠다.
이따 들어가서 조심하시고 4월 4일날 검색해보니까 흉가 절대 가면 안 된대. 네이버 지식인 신이 그러게 말했어. 태양신이야? 신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진짜 가지 말라는 거야. 그 신도 급이 있잖아. 난 네이버 운세 쳐봐야 되겠다. 어? 네이버 운세 한 명씩 쳐봐. 오늘 운세 한 명씩 다들 쳐보자. 오늘의 운세. 남성, 양력. 찾고 있지? 태어난 시간. 네. 네. 1시 37분. 생년월일 1월 8일 1990년. 운세 총우는 유명무실입니다. 다소 힘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 마무리는 화려할 것이란 생각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처음부터 일이 잘 풀린다고 끝까지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뭐 이건 스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근데 나 이거 맞는 것 같아. 오늘 저 스타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허접 스타 이거 아시죠? 예, 오늘 성태랑 다 오거든요. 야! 미쳤나 진짜? 미안해. 뭐 웬만해서 이런 거 안 하는데 오늘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네. 미안해. 총우는 뭐야? 뭐 이전에 당신이 도움 베풀었던 사람에서 답례가 오는 날입니다. 답례? 당신이 뭔가 답례를 바라고 하지 않았던 행동이지만 그 사람들은 당신의 작은 도움에 너무 감사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작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더없이 커 보이는군요. 주처지 말고 받아들여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노력하는 일에 대해서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이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자신이 하는 일에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애정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커플이라면 청혼을 고려해봐도 좋은 날입니다. 왜요? 이미 당신과 평생의 가치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인연임을 서로 간에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연인이 없는 사람이면 밖으로 떠나보십시오. 자주 참석하지 않았던 모임이나 친구를 따로 새로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이 움직인 만큼 서로의 좋은 사람만 당신이 움직인 만큼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며 또한 그들 중에서 누군가 당신의 매력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아들래. 그만해. 오케이. 오케이, 정신을 못 차려. 직장은 정신을 못 차려. 한 번쯤 속이 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니 근심을 일단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매일 취약하다시피 하는 옆자리의 사람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자신이 손해보는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성실한 당신의 모습이 비교되면서 결국 그만 얘기하거라! 그만 얘기하거라! 알겠습니다. 듣고 싶잖아. 귀신이 그만 얘기하거라! 귀신이 쉬었다. 제발 아니, 그만 얘기해. 이 오빠가 언제 이렇게 또 글을 자주 읽어주겠어. 남순 ASMR이라고 생각하라고. 제발 그만 얘기하거라. 오늘도 기로는 당신의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감스트 건강운 봐보라고? 잠깐 감스트 나 건강운 나부터 오빠, 무리한 체력 소모로 몸살을 아니, 겪을 수도 있대. 이쪽이잖아 아직. 얼른 가자. 아니 오케이. 주소 찍었어? 30분 아니 그거 말고 5분 거리. 5분 거리는 그 새 건물이 세워졌답니다. 아, 그럼 그러면 가는 길에 지금 이거 읽고 싶은 거 다 읽어. 응. 이왕 한 거 여기서 이렇게 찝찝하게 하면 더 산 네. 짜증나. 30분 가. 네. 읽어. 읽고 싶은 거 다 읽어. 오빠도 읽고 그다음 스티님 읽고 다 읽어. 이게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돼. 끝이 이렇게 되면은 시청자들 싫어해. 건강은 신체 기관들에 부족했던 기운이 보충되는 하루입니다. 따라서 신체 전반의 기운의 흐름이 원만하게 상승하게 될 것이며 작은 질병이나 상처도 빠르게 치유되는 복원력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쉽사리 피로감도 느껴지지 않은 만큼 체력도 충만해질 것입니다. 개소리죠. 오빠 오늘 많이 피곤해 지금? 아니 그렇게 안 피곤한데? 그럼 뭐 비슷한가 본데?
2주의 운세까지만 읽어도 될까? 2주의 운세까지는 보자. 얽히고 설킨 지금의 상황을 지속한다면 머지않아 번아웃의 위험이 있습니다. 2주에. 그동안 자신을 잠시 되돌아보고 장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실행은 조금 미뤄둬도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조직이나 사업장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소통에 더욱 신경을 써야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니 이번 주만큼은 동료나 주변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길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자기 개발의 시간이 절실한 때입니다. 학생이라면 학업에 매진하고 고급 급여자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본업에 대한 연구에 매진해야 향후 실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람들과 어울림의 에너지를 빼앗기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 지출할 일이 생길 수 있어 여유 자금에 대한 대비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뭔데? 제발 그만해. 남순의 ASMR. 제발 그만해. 자, 다음은 감스트의 ASMR 들어볼게요. 난 안 하겠어. 왜? 난 안 하겠어. 언니 가자. 주소가 왜? 왜? 여기 옆에 민가가 있어가지고. 아, 혹시 흉가 애매하면 혹시 그 서울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왜? 홈타쿠가 준비돼 있대? 왜? 아, 그럼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어요. 왜 빵은 홈타쿠 준비하고 있대? 와, 이 운세가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고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진 것이 대인운 높입니다. 다양한 변수가 제발 생겨서 그만해, 제발 그만. 잠깐만, 그거 다리야 주야 뭐야? 이 다리 운세. 이 다리야? 제발 그만해. 아, 여행을 떠나래? 잘 떠났네 그러면. 근데 이게 시간이 늦어질수록 귀신 더 많이 나오는 거 알죠? 2시부터 4시가 전체적인 운이 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일이 꼬일 수 있다. 이제 그만. 2시부터 4시까지 조심해야 돼. 근데 이 정도면 그 저희 보니까 약간 그 흉가가 애매한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흉가 컨텐츠를 할 거면 나중에 저희 아예 잡고 하고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잡고 하고 그 지금 너무 지금 애매하잖아요. 저거 하고 나서 또 이제 서울까지 갈 때 또 소통 방송 해야 돼. 아니 끌어야지. 아, 끌 거예요? 그건 힘들지. 아, 그렇군요. 그건 힘들지. 안 통하네. 알겠습니다. 그건 힘들죠. 올라갈 땐 끌어야지. 안 통하구나. 출발해보겠습니다. 30분 안 걸리네. 27분 걸리니까. 유소나에서 소자에서 5를 빼고 그거를 가운데 사이로 넣으면 또 4야. 그걸 왜 소를 빼고 가운데로 넣어? 아니 오늘의 운세나 좀 유소나에 낫자를 가까이 붙이면 4야. 아니 스태씨 건강 운을 읽어달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가 봤을 때 4부터 2. 알겠어. 분석 귀신씨, 건강 운 좀 읽어달라고요. 맨유나 분석해. 지금은 꼭이지. 무리한 체력 소모로 인해 몸살을 겪을 수도 있어요. 신체의 면역력 감퇴로 인해 감기와 같은 소소한 질병에 시달리게 될 수 있으니 오늘 같은 날 외출을 삼가하고 가정을 X됐다 이거 감기 아. 너무 웃기네. 흉가 쪽이 또 더럽잖아 거기가. 조심해야겠는데? 넘어지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맨유도 4위래. 잠깐만. 무섭다. 맨유 4가 아니야. 6등이야.
사이면 칭찬이지. 왜 하필 4일날 오자 그랬을까? 너가. 그니까 그냥 오늘이 꽂혔어요? 어, 어제 전화해서. 그것도 룰렛으로 원래 여행지를 정할라 했는데 그냥 강원도로 정해버렸어요. 뭔가 이 뭔가에 이끌린 듯 홀린 듯 왔어. 유소나 획순 유 사 소 사 나 사 사 사 사. 진짜 진짜 잠깐 어 진짜네? 잠깐 얘 진짜. 저라니까 나도 채팅창 보고 있어. 1234 1234 어 잠깐 진짜네? 어? 하필 유소다가 사사사네? 2024년 4월 4일 그리고 4월 생일날 두 명 있어. 맞아 4월 4월 근데 네가 여기로 오라며. 알고 보니 네가 내가... 여기 있고 그렇잖아. 알고 보니 내가 막 오늘의 재물 아니야? 소병지에서 그렇게 그들은 내가 지금 가면서 본 가게집 이름 고기포차 포 사. 아 잠깐만 아, 이거 좀 아닌가? 이거 좀 이거 좀 아닌가? 왜? 아 왜? 포가 영어로 사가 포잖아. 포? 포 포병지? 가보자. 응. 와 근데 뭔가 뭔가 빡세긴 하다. 어떤 기분일까? 순간 방송이라는 거는 준비가 안 되고 그냥 가면은 그냥 안 간 것만 못한 그런 방송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거 없이 그냥 여행을 왔으니까 아니야, 근처 흉가 가는 거야 그냥. 나는 흉가 방송 지금까지 그, 준비한 적 딱 한 번밖에 그 정도는 없어. 양해해 주실 거. 강컴퍼 흉가 방송 빼고 나는 다 생으로 했는데 다 우리 진짜, 생으로 갔잖아. 어, 난 무조건 생으로 해. 그게 맞다 생각이 나. 이게 BGM 다르거든. 근데 나는 좀 그래 좀 약간 다음 날 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나는 진짜 벽화는 레전드였어. 나랑 아 나랑 좋아. 와 그때 그거는 진짜로 와 나 잊을 수가 없어. 진짜 말이 안 돼. 야 게임스트 구독자도 41만이라는데? 응해줘. 진짜? 잠깐 멀어. 야, 나 배터리 지금 44%! 어, 미친, 진짜? 어, 진짜 44%! 진짜 44%야! 어, 진짜 44%야, 저거! 아까 휴게소에서 43,000원! 아, 그거죠. 아, 그런가? 41만이랑 먹어달라. 내 최근 유튜브 조회수 4.2만. 4 들어가잖아. 그리고 내 구독자 84만 저 4 들어가잖아. 오빠. 아 4가 들어가잖아. 유소나 지금 웃고 있겠지. 근데 경유 1649원 주유소. 순유그룹 유튜브 동영상 476 아니 4 들어가
감컴퍼니 네 글자, 순위그룹 네 글자. 홍콩 서버 네 글자. 자동차 바퀴 네 개. 아까 감스트가 아까 그랬잖아. 이거 유감남 힐링 여행. 내가 3회 가자니까 네가 이거 0회로 하고 3번 가자 해서 4번이 4번 말했잖아. 네가 4번으로 하자 했잖아. 이거 0회로 치고 맞네? 그럼 4번이잖아. 파스포드. 잠깐만, 우리가 방송하는 플랫폼 이름 아프리카 네 글자 4. 신기하게 화면에도 4명이 있네요. 숲 네 글자 S-O-O-P. 방치클럽 네 글자. 이추 4알. 왜 이렇게 좋아해? 안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안 좋아해. 아이언 4! 아이언 4! 셀 것 같은데. 막 셀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체한 기분 들면 조심하라고 했잖아. 나 약간 체한 기분 들어. 왜냐면 뭔가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나도 와. 그러니까 나 열 난다니까 지금. 이거는 장난이 아니라. 나 건물에도 나 그거 살잖아. 나 4층 건물인데. 오빠 4층! 4층에다가 400일, 400일. 4년 뒤 40살. 그러네? 야, 잠깐만, 여기. 지금 여기 거기잖아. 대한민국 흉과 14등 거기잖아. 또 사네? 그럼 오늘 뭐야? 지금 뭔가 4가 딱딱 맞아 떨어져. 자, 설마 오늘 목요일이야? 응, 목요일 왜? 월, 화, 수, 목 네 번째 요일이잖아. 그건 아니고. 홍타쿠 수장님 귀신 필요해요. 저 서울이긴 한데 이지를 하고 있네. 가는구나. 내가 진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봐야 되겠어. 진짜로 내가 귀신이 되든 내가 물리치든. 너 14년, 너 방송 14년 차야? 아니 12년. 사과해요 나한테. 유소나 얼굴 크기 4배 감수드려. 또 사. 사! 아니 근데 진짜 장난 안 하고 송아씨. 네. 오늘 아플 수도 있어요. 왜 때릴 거예요? 아니 때리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 가면 장난 아니야. 아 머리 아파. 근데 나 흉가 한 번도 안 가봐. 진짜 열났네. 김밥천국. 우리 메뉴 4개 골랐잖아. 제육덮밥 2개, 된장찌개 2개. 4개.
아까 그 래퍼 만났을 때 그 사람도 래퍼랑 카메라 그거 든 사람도 3명이 4명이었어. 4명이었어. 그 이름도 네 글자 레드레인. 너 레드벨벳 아, 봤다고? 레드레인. 레드레인. 잠깐만. 야 잠깐만 여기 거쪽이잖아. 어디? 야 잠깐만 여기 뭐길래 산이랑 폭포가 있어? 아니 여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싸가다는 47등 고기 뽑힌 거잖아. 44등 아니야? 야 잠깐만 삼악산이 고기 아니야 파묘? 그 아니 저거 산이랑 폭포랑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파묘에 나온 산이 삼악산 아니야? 맞아요? 아니 이 정도면 진짜 맞는데? 아니 이쪽 삼악산이 있어. 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거 그러면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그거 약간 현실 고증한 거 아니야? 아니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X됐다 이거 진짜. X됐어 이거. 웬만하면 핸드폰 가져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현실 고증 한 거야? 아니면 안 한 거야? 내가 영화를 안 봐서 몰라. 그냥 영화 그 실화야 실화. 그 화면 실화야. 근데 그 실화 찍은 데가 여기 근처라고? 그러니까 천만이지. 그러니까 그게 나는 너무 내 자신이 신기한 거야. 눈이 뻑뻑해 그리고. 아까 거기서 못 들어간다 했을 때 그만했었어야 됐어. 이게 연 방 야 보시면 알겠지만 연기로도 안 되는 그런 눈 풀림이라서 저 흉가 갈 때마다 여러분들 눈이 제가 영상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냥 아 눈이 너무 뻐근하고. 사마하 촬영지였대요. 그리고 안 좋은 일 계속 많이 발생했다고 어디 시청자분이 알려주세요. 삼악산에? 방금 감스트님 털기 수 세어봤습니다. 눈썹 44개, 수염 444개, 코털 444개, 머리털 34,444개 측정되었습니다. 와 존나 재밌다 진짜. 사바 디귿끝. 아니 사바 촬영지라는데 사바? 어. 나 사바하는 봤어. 나도 봤어. 사바하는 넷플릭스에 있거든. 어. 사바면 안 좋은 기운 붙어서 온다던데 빙의도 걸릴 수 있다던데 조심하세요. 지금 다가가거든요? 아무것도 없다. 너무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근데 잠깐만 너무 산밖에 없고 너무 도로밖에 아니 너무 아무것도 없다. 인적이 너무 없어서 아니 아까 거기 아니 아까 거기는 좀 그래도 안심이 됐거든. 근데 여기는 너무
아니 그러면 가지 말던가. 어? 아니 진짜로. 아 근데 나는 진짜 안 가도 돼. 왜냐면 좀 이게 나는 이런 거 가지고 가 아니 내가 억지로 온 게 아니라 가긴 하면 가야지. 어, 근데 괜찮아. 시청자분들도 다 이해해 주실 거여가지고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근데 휴가 가면 진짜 안 좋은 일 생기긴 해. 좀 알아. 그런 거 감안하고 가는 거. 내비를 잘못 찍어가지고 서울에 거의 도착했으면 좋겠다. 와 나는 진짜 어제 방금 14시간 막 사슴 표지판 이런 거 봤어. 진짜 사슴 나오나 봐 여기. 사슴이 아니라 고라니일 거야 아마. 아 고라니. 야 머리가 너무 아파. 아까보다? 응. 스트님은 허리 괜찮아요? 아 저 죽겠어요 진짜. 아 왜 아픈 거지 머리가? 근데 약간 이렇게 그 흉가를 찾아다니는 기운만으로도 조금 근데 좀 안 좋은 거 아닐까? 숙소에서 고민합니다. 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있는데 엄마가 계속 2층 다락방 있으면 조심하라는데 잘 살펴봐. 지금 가는데 집이야? 아... 진짜 근데 얘는 진짜 아픈데? 아니 이 오빠 진짜 열난다니까? 진짜 열나. 좋됐다 여기 거기잖아. 근데 여기 길이 아니 여기 거기잖아. 전세계 흉가순위 147등 거기잖아. 딴 데랑 헷갈려. 여기가 147등밖에 안 한다고? 야 잠깐 저게 뭐야? 됐다 씨발. 나 못 들어가. 나 못 들어가. 여기는 순두부찌개지 뭐. 아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나 순두부찌개 진짜. 아, 왜 이렇게 왜 그러지? 여기네. 아, 잠깐만. 여기라고요? 씨발, 여기. 뭐야? 응? 왜? 나 안 볼래. 지나왔네. 좋됐다 씨발. 왜? 어? 여기 맞아? 대한민국 흉가 유튜버들이 뽑은 가장 긴장되는 곳, 이거 거의 10등 안에 드는 곳이잖아, 이거. 흉가 탑10 거기 봤단 말이야, 쇼츠. 왜지, 왼쪽이야, 오른쪽. 저기는 사람 사는 곳이니까,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뭐야. 이 시간에 개가 짖는다는 게 뭐겠냐고.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어디 갔지, 얘네? 나갈까, 이제? 어? 뭐야? 얘네 자꾸 어디 가는 거야? 아, 여긴가 보네. 아, 씨발, 좆됐다. 이거 뭐야? 뭐야? 저 왼쪽에 저거라고? 얘 초가집 아니야? 흉가에서 가장 피해야 될 순위. 3등에서 4등. 초가집. 1등 병원, 2등 학교, 3등 폐건물, 4등 초가집. 0등 감스트랑 함께하는 모든 곳. 나갈까 이제? 지금 내려가도 돼? 너 안 춥냐? 추울 거 아니야? 여기 맞아? 네. 어? 저기 뒤쪽이에요. 어. 됐다 씨. 잠시만요.
내리시면 저는 뒤쪽에 대고 올게. 내리면 돼? 네. 아니 진짜 내 방송 모든 걸 걸고 연락이네. 연락하고 머리 아프긴 해요. 두통이랑 진짜 계속 열이다. 이건 진짜 다 걸 수 있어요. 아니 그니까 아니 서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막 목도 아프고 그래 막. 아니 코로나 아니야 오빠? 아 나 키트 검사하고 왔어. 아 그래? 어디 갔어? 아 좀 말을 해주고 가지. 얘네가 좀 매니저 초보라가지고. 괜찮아. 근데 이거 뭐 일단 태국 거 이거 보고 태국 거라도 일단 입어야 돼. 혹시 우리 여기 버려진 거 아니겠지? 응? 아니 아니. 아, 좋겠다. 스티님도 컨디션 안 좋아요? 왜 이렇게 남순 오빠 아프다면 진짜 같은데. 스티님이 아프다 그러면 왜 이렇게 꾀병 같지? 진짜야, 진짜야. 왜 이렇게 진짜라고 하면 가짜 같지? 이렇게 스티님이 특정 방송각이다 매니저 버리고 런하자. 나 웬만해서는 흉가 안 갈라 그랬는데. 근데 스튜님이 가자고 그랬잖아. 자 아니 저 밖에 갔으면 좋겠는데 얘네 내려가자. 어디 한 거야? 여기까지 들어갈 거야.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가. 아 열이 너무 많이 나. 만져봐. 근데 그러면 안 가는 게 나아 진짜로. 아 거짓말이 아니야. 왜 이렇게 열이 나? 근데 나도 아프니까 그러면 우리 가지 말고 유선아만 가자. 응? 자기 인딩 맘마 먹을 시간 지나서 그래요. 이해 부탁드려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유수아만 갈래? 아 근데 나 잠깐만 나도 열이 나. 아니야 그거 열 아니야. 아 열이 난다니까 진짜? 열 아니야. 아 두통인가 그러면 이게? 뇌세포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뇌세포 원래 움직이지. 얘들아 뭐해? 잠깐만 여기 거기네. 어디? 오 잠깐만. 아 근데 여기 아니 왜 이렇게 휑해? 아 저거 뭐야 저거? 왜 이렇게 휑해? 아 저 앞에 뭐냐고 표지판 앞에. 아 나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진짜 장난이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나 진짜로 바깥에서는 그런 장난 치지 마. 뭐 하는 거야 쟤네. 여기 차 됐네요. 차 됐네. 자 이거 빨리 안전. 얘네 밖에서 우리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대. 내리라고 말도 안 했으면서. 내리라고 했어요? 아 그 우리 아무도 못 들었어? 아 우리가 못 들었나 봐. 아 진짜? 5초 내리라고 한 적 없는데. 잠깐만. 근데 저희 좀 못 내리시는 줄 알았어요. 저기. 어? 등산 코스인데 내리라고 했다는데. 아무튼 내리면 되지. 이 옷 안 입고 가야겠다. 왜? 그냥 반팔 입고 가려고. 추울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이 옷에 그런 거 안 좋은 기운이. 오케이 그럼 나도.
아니야, 추워. 괜찮아. 감기 걸리면 안 돼. 괜찮아, 나도. 감기가 다가 아니야, 좀. 나도 안 좋은 기운 다 털어내려. 조명 있어야 돼, 조명. 조명. 조명 있으면 안 돼, 중간에. 어, 아니. 그래? 아니, 우리가 초록, 아, 그래? 아, 알았어. 저 여기라고? 아니, 그래도 있긴 있어야 돼, 조명 그거.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은. 아니, 여기? 어, 지금 이걸로. 보이긴 해야 돼. 아, 상하대 필요 없어. 상하대 필요 없어. 추워, 춥잖아. 양면 해드려? 진짜 무서워서 그래. 그자. 왜 부음 있는 게 낫잖아. 좀 작게 할게. 누가 윤가의 부금을 하고 가. 그래? 뭐라고? 누가 윤가의 부금. 가서 끌게. 뭐라고? 끌게 할게.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껐어.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걸 하고 다 줘봐, 다 줘봐. 아, 잠깐만 기다려봐. 다 줘봐. 잠시만요. 천천히 놓고, 천천히 놓고. 알았어. 아씨. 이거 하고. 우리가 안 보이잖아. 우리가 안 보이는데? 괜찮아? 안 될 것 같아. 수력 좀 꺼줄게. 야, 이거 눈. 이거 농약? 이거 농약이야? 일반 집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존나 무서워. 그니까 아니 여기 보기. 야, 근데 이거 우리가 이게 조명이 못 따라서 우리가 의미가 없어 이거. 어, 우리 얼굴이 안 보여. 아니 우리 얼굴이 안 보여. 아니야. 잘 보여. 주소 같은 게 있어서 저거 갖다 가려고 살짝 가려고 말하고 그러면 주소는 누구 사는 게 아니야? 아니야, 딱 봐도 뭐 안 살게 생겼는데? 여기 있어 볼래? 내가 갔다 올게. 오빠 갔다 온다고? 괜찮겠어. 어, 어. 갔다 와. 아니야, 안 살아, 안 살아. 됐어? 어. 야, 폐가야. 폐가야? 어. 가자. 어떻게 알아?
방금 오빠 어. 갔다 왔으니까. 아씨, 근데 존나. 근데 파란 주소지가 있으면 사는 거잖아. 아니야, 사는 건 아니야. 그냥 여기가 어떤 길이다를 그냥 한 거지. 근데 있잖아, 저기도 4가 있어. 44분 시작이다. 가자. 가자. 근데 저 밑에 빨간 거 있는 거 너무 무서웠다. 아, 근데 이게 그냥 집이라 존나 무섭다. 갈 거야? 어, 어. 내가 앞장서? 어. 어 왜? 되네. 아, 알았어. 조명 오빠가 들어야 돼. 어. 알았어. 매니저한테 어. 찍어달라 그럴까? 어, 그러자. 우리 세 명을? 어, 그러자. 나 좀. 아니 앞으로 못 가겠어. 응. 먼저 레이디 퍼스트니까. 아 근데 나 그냥 여자 안 할래요. 예. 아니 여자 맞아. 빨리 가. 빨리. 여자가 안 아니. 빨리 가라고. 야, 우리끼리 하자 그냥. 어 그냥 우리끼리. 잠깐 근데 어 발걸음이 안 걸 안 들 안 떨어지는데? 어 어 고마워 고마워. 그건 뭐야? 뭐가? 저 누구 서 있는데? 예. 어, 진짜 서 있는데? 미치지 마, 그냥 미치지 마, 그냥 미치지 마, 그냥 모른 척하고 가자. 그냥 미치지 말고 가자. 미치지 말고 가자. 야, 여기 집이 근데 씨발 이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너무 무섭게 생겼어. 봐봐 이거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 가야지. 네 여기 맞아? 가야지. 여기 맞대? 잠깐만 이거 매니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여기 맞냐고. 근데 이랬다가 여기 맞대. 입구에서 아 씨발 존나 무섭다. 근데 진짜 못 가겠어. 야 파란색 불이 꺼졌어 지금 갑자기. 어 그러네? 아니 왜냐면 아까 파란색 비치다 파란색 꺼졌어. 그러네. 아씨발. 가자. 누구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안에 누구 있어? 어 소매야 근데. 어 미안해. 어 팔에 어디가 닿는 것 같은데? 아 미안해. 아 미안. 어. 아이고 미안. 어. 근데 내가 너무 두껍게 입었어. 그래, 아깝다, 씨. 아우, 씨발 새끼. 씨발 새끼가 아니라 얘가 그렇게 꽈가는 줄 몰랐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안에 누구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방금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가 났어, 그치? 고양이 같은 거 아니야? 그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시면 저희가 신고할 거예요. 뭐라는 거야, 또, 씨. 여기 증인 많아요. 야, 잠깐만. 바지 입은 사람 누구냐? 잠깐만. 어디? 잠깐만. 아니, 저기 보였잖아. 씨발. 이게 누구 뭐야? 아니, 저기. 야, 괜찮아. 우리 세 명이야. 쪽수 많아. 우리 세 명이야. 나 가보자. 근데 저희 아무 짓 안 할게요. 신고 안 할게요, 그냥. 나와, 빵은 나와. 날방 나와, 빨리. 생각해보니까 신고 안 할게요. 저희 관심 없어요. 괜찮아요. 저희 방관자예요. 미우야, 빨리 나와. 너무 빡세 진짜. 근데 잠깐만, 아 근데 너무 아 너무 심한데 잠깐만. 살짝 비춰봐. 저기 너무... 아 맞다 이거 야방 후레쉬 되잖아 여기 앞에. 그래? 원래 이걸로 하지 않나? 안 돼. 아 안 되네. 다른 앱에서 보조등을 사용하지. 그러네. 가자 일단 가자. 하, 근데 여기 너무... 이런 집이 이게 사랑방 들어가면 너무 무서운데. 아 너무 무서워. 씨발 이게 4월 4일은 못 가겠다 씨발. 내가 들어가? 어 가자. 이쪽으로. 길이 없어 여러분. 야 내가 너네 앞으로 가봐. 니네가 가봐. 아니, 내가 찍어줄게. 오케이.
나 돈 들을게. 진짜 나 두고 가지 마. 어, 안 할게. 나 두고 가면 진짜 둘 다 유튜브 삭제해. 진짜로. 나 두고 가면 둘 다 유튜브 삭제하는 거야, 진짜로. 내가, 내가 찍어줄게. 잠깐만, 방금 뚜둑했잖아. 잠깐만. 가자, 가자.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자, 가자. 가고 있어.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두려운 게 없어요. 맞아. 왜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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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미끄러져서 갈 거야. 진짜 둘이 도망가면 유튜브 삭제하는 거야. 알았어. 얘가 가야 내가 앞으로 가지 임마.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하고 있다고.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림자가 없잖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하고 있다고. 빨리 와 빨리 나 눈 감고 있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하고 있다고. 씨 그림자를 어떻게 잡아. 씨 빨리 와 빨리 와 개소리 하나. 어 무서워. 빨리 와 좀 하고 있어. 빨리 와 빨리 와 앞에 비춰, 앞에 비춰.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니, 그러시다가 불이 꺼졌어. 빨리 와. 빨리. 나 더 이상 못 가겠어. 빨리 와. 들어가면 돼, 들어가. 앞에 비춰, 저 앞에. 뭐 하는 거야? 야, 같이 갔어. 왜? 아이씨, 뭐 지나가는 느낌 들어가지고. 아이씨. 아이씨, 아, 내가 깜짝 놀랐네. 앞질러가? 아니 흉가 레이디 버스트잖아. 아프리카 법칙 모르나. 어, 여기 옆에 방이 있어. 이런 것도 다 봐야 돼? 잠깐 들어가 봐. 아씨 여기 막 시체 있어. 아씨 무슨 시체가 있어. 이상한 얘기 하지 마. 영화 많이 봤네. 있어도 다 흙 밑에 있겠지. 영화를 많이 보면 이렇게 된다니까. 왜? 여기 왜 문이 없어? 야 근데 씨발 너무 빡세다. 문이 없어. 아 씨발. 아 씨발. 존나 빡세다. 야 여기 앞에 비춰봐 앞에. 문이 없어. 저기가 저 레전드 앞에. 저기가 레전드야. 씨발 저기가 레전드. 우리 앞쪽 무조건 앞쪽 카메라 앞쪽. 지하 있어. 지하. 지하가 있어. 어디? 씨발. 아,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건 좆됐다 이거. 왜 이게 있지? 뭐지? 들어볼까? 들어가요. 어? 아, 근데 여기 좀 빡센데. 여기 그거 아니야? 저 장독대 같은 거 있는 거?
뭐야? 저기 뭐 하얀 게 있는데? 그니까 비닐 아니야? 비닐로 둘러싸여 있는데? 가져와 가져와 봐. 왜? 저 뭐야? 잠깐만. 어, 계속 뒤에 누가 있지 않았나 방금? 어, 계속 이 쪽에 있는 이 쪽에 있는. 어? 한번 몇 글자고 내려가봐. 그래 왜 비추지? 아이씨 왜 이렇게 겁이 없냐? 아 그 저기서 소리가 들었어. 뭔 소리? 어디서? 내 채널 걸고 내 인터넷 수 있어. 방금 전에 무시로 소리 들었어. 들어봐. 뭐 어떻게 생겼나? 우리 카메라를 줄까? 야 근데 가지마. 어, 야 거기 여기 간다고? 어. 뭐 있냐면요. 그냥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하실인 것 같고. 왠지 막. 아까 봤을 때는 여기 막 왠지 뭐라도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여기 봤을 때 뭔가 되게 무서운 막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내려가 이거. 탐험하고 왔어? 아니 다는 안 했지. 그러면은 가위바위보에서 탐험 한 명 탐험하고 오자. 진짜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 갔다 오자. 그리고 한 명은 그거하자. 그 한 명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차에서 개꿀잼으로 보기하자. 인정? 오케이. 아, 개쌉 인정. 자 그럼 여기 가까운 데로 오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잠깐 좀 들어줘. 저기. 가자. 뭐야? 근데 하나 제대로 하자. 뭔데? 왜 안 보이냐? 이거. 응. 화면 잘 찍자. 어. 오케이. 어떤 거? 화면 잘 찍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찍자고. 오케이. 앞에 이렇게 앞에 잘 이런 식으로 가자고. 오케이. 이렇게? 응. 안내문 증거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나이스. 좋다. 국구 도전 안 했다. 국룰. 국룰. 응? 아프리카 국룰. 아, 도전 안 했잖아. 남자가. 도전 안 했잖아. 이건 맞잖아. 도전은 해야지. 하나, 셋. 이게 어쩔 수 없어. 남자가 그런다. 하나, 둘, 셋. 응. 하나, 둘. 도전? 어, 처음다. 붙여가지고. 아, 진짜 이제 깔끔하게 할게. 오케이. 안, 아, 도전. 하나, 도전. 둘, 셋. 도전. 아, 하나, 둘, 셋. 도전. 말해야지.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나 이거 제대로 찍게. 안 내면 진 거가 가위바위보. 셋이 가자. 어? 셋이 가자. 왜? 아, 나는 빠져도 되지 않나? 셋이 가, 어. 셋이 가자, 셋이. 늦지빠. 늦지빠. 다시 그냥. 뭐야? 옷이야? 뭐야, 이거? 뭐야? 어, 잠깐, 이거 깃발인데? 이거 아까 없었잖아. 뭐냐, 이게? 하얀색 깃발. 아, 그게 아니라 깃발이야. 이거 무당 깃발이잖아. 맞잖아. 아, 진짜 무당. 야, 근데 함부로 만지면 오빠 안 이거 돼. 만지면 안 돼. 진짜로 안 돼. 소복이라는데? 어? 근데 이게 뭐가 묻어 있어. 진짜로 이거. 와, 이 집이 존나 무서워. 가자 일단. 오빠 일단 소금 뿌려. 어? 어. 소복이야, 소복. 어. 앞에 앞에만 비춰줘, 앞에만. 저거 뭐야? 저거 빨간색? 고추장 통 아니야? 고추장 통인데? 전 고추장 통. 저게 농약 통 같은 거 있어. 저기 저기. 어디 갔지? 어? 저거 저거 저거. 저게 농약 통 같은 거 있어. 저거. 저거 저거. 저 빨간 거. 야 그래, 흉가 급하게 왔으니까 그래. 뭐 방송 재미 못 살리는 그래. 건 억지로 하지 아니, 말자. 진짜 리얼이잖아. 어, 리얼이잖아. 뭐 그냥 무서운 거 없으면 무서운 리얼인데, 거 리얼인데 아니 리얼인데 분명히 나 둔 거 같잖아. 야 이거 비둘기 아니야? 어? 아니야. 뭐라고? 아니 무슨 소리 설마. 장난하지 마. 어, 뭐야 이렇게 무거워? 아,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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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발견하지 말자. 야 인형이잖아. 어? 뭐라고?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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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왜? 봐봐 와서. 왜? 오빠 왜? 와서 봐봐. 아 씨발 잠깐만. 어 고양. 오. 씨발 왜? 방금 이상한 소리 났어. 방금 이상한 소리 났어. 아니 뭐냐고. 왜? 이 인형이. 어? 야 인형이야. 오빠 잠깐만 왜? 아 진짜 인형. 진짜 인형이야. 나 피인 줄 알았어. 잠깐만 진짜 인형이야. 야 진짜 인형이야. 나 피인 줄 알았어. 씨발 존나 무서워. 근데 목이 잘렸어. 아 잠깐만 소리 들렸잖아 방금 또. 아 왜 이게 다 찢어져 있어? 왜 이렇게 찢어져 있지? 아니 찢어져 있어. 그러니까. 굳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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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발로 만지지 마. 그만, 그만, 그만. 아니 그게 아니라 인형이 찢어져 있고 그게 돼 있잖아 지금 깃발이 저렇게 돼 있잖아. 그럼 뭔가 한 거 아니야? 여기 누가 계속 왔었네. 아니 진짜 뭐 한 거 같아 오빠. 와, 씨, 존나 눈이 개 무서워. 봐봐. 와, 씨. 아니 하고 파묻어 놓은 거 같아. 드릴도 있어. 그니까 드릴이 있습니다 할 때 드릴. 아 그만 만져 임마. 야 그만 만져. 오빠 보기만 하고 만지지 말자. 아 씨발 존나 무서워. 가자 가자. 아니 나뭇가지가 왜 이래? 왜 안 이어져 있고 이게. 오 맞네. 야, 왜 그래? 중간에 왜 저게 끊어져 있어? 그니까, 끊어져 있네. 굳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 딱 제만. 누가 여기 썰었네. 일부러 썰어놨네. 야, 저거 앞에 저거 없었는데 왜 생겼냐, 갑자기? 어? 저거 일자로? 야, 여기, 야, 여기 혹시 무당? 야, 이렇게 해라, 방금 비명소리 들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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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하는 거 들었지. 아니 그건 닭 소리고. 아, 고양이일 수 있어. 고양이. 야, 방금 뭐야? 뭐 고양이 같은 거 있을 수 있다고. 이런데 고양이 있지 산 속에. 아니 그거 말고. 아, 내가 이거 여기 한번 봐볼게. 일로 와봐. 나무 다 썩어놨어. 개 불 때울라 그러는 건가? 뭐지? 이 솜은 뭐야? 여기에 솜이 있으려고. 매트릭스. 아니 근데 매트릭스라는 게 너무 작아. 너무 무거운데? 너무 작아. 작아. 사람 사는 곳이래. 무나무 이렇게 썰려 있고. 근데 여기도 어떻게 알아? 만지지 말고. 나 안 만질게. 어. 나무가 이게 썰은 거야 최근에. 벌목하셨네. 들어가자. 가자 일단. 여기서 뭐 하루 종일. 아, 저거 다 둘러본다며. 심지어 있어? 야, 크록스라고 발 다치진 않지 너. 저 내일부터. 응. 앞에만 잘 비춰줘. 시신학교지. 지하에 비닐문이 있다고? 봤어? 아까 비닐문 있었어? 못 봤어 제대로. 아 설마. 씨 뭐야? 왜? 뱀이 아니야? 어디? 아 끈인가? 끈이야 끈. 나 뱀인 줄 알았어. 야 근데 신발 있어 저 봐봐. 한짝밖에 없어. 이건 뭐야? 어떤 거? 이거 농약 같은 거야. 야 앞에 비춰 앞에 비춰봐. 이거 비쳤어 이거? 비쳤어. 눈이 하나도 없어. 야 저기 뭐냐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저기 안에 나무 같은 게 있어. 아 바깥쪽이구나. 야 문을 다 뜯어놨어. 되게 오래된 집인가봐. 야 이거 옛날 그거잖아. 진짜 옛날이잖아. 그러니까 옛날 전화번호부. 스트가 카메라 잡으니까 소나랑 나랑 앞으로 가자. 응 알았어. 진짜 옛날 집인가봐. 거기 아직 있는 거 보면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닌 것 같아. 저기 뒤에 씨발 근데 자꾸 누가 쳐다본 거. 응? 인기척이 있는 거 같아. 약간 시선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응. 시선이 느껴져. 근데 아니 저기 안에 그릇 도자기가 왜 이렇게 많지? 도자기 많네? 도자기가 엄청 많아. 아 씨발. 도자기가 엄청 많아. 되게 여기 다 엄청 오래된 집인데. 와 씨발 존나 빡세다. 다 되게 오래된 건데. 아니 술이. 그니까. 이게 뭐야? 왜? 위스키 패스트드? 여권? 이거 언제 쪽이야 이거? 그러니까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언제 쪽이야? 이 집 진짜 오래된 집이다. 아 이거 봐봐 이거 술. 이거 뭐야, 처음 이거? 보는 술이야. 야 근데 누가 뒤에서 쳐다본 것 같아. 아씨. 만지지 마라. 야. 옛날 군만. 야, 잠깐만. 어? 아, 씨발. 뭐 이상한 소리 들리냐? 그치, 약간 비명소리가 좀 들리죠? 크레이가 아니야. 나가자. 말했잖아. 야, 나가자고, 씨발. 들린다고 했잖아. 야, 나가자고. 계속 들린다. 아, 놀래라. 아, 뭐야? 뭐야? 아 줄 떨어졌어. 줄 떨어졌어. 줄 때문에 나 누가 친 줄 알았어. 씨발. 아 이 새끼 존나 잘 가네. 씨발.
감력이 세. 야, 이거 언제 거야? 허! 숙초? 어? 이거는 진짜. 숙청이랑 단어를 쓴다고? 숙청, 이거 언제야, 이거? 그니까. 뭐죠? 진짜 숙청이네. 그럼 저 북한 얘기 아닌가, 숙청이면? 무슨. 하방. 야, 근데 맞지? 이거 존나 옛날에, 이거 존나 옛날에. 빨리 가자, 가자. 하방이 뭘까? 빨리 가자고. 우와, 이거 봐. 무슨. 와, 그러네. 진짜 야, 빨리 가자니까. 이게 옛날 것들. 안팎 불안해 배수진 뭐 이런. 야, 한자랑 같이 섞여 있어. 이거 언제 그래, 쪽이야? 그러니까. 종랑 속임. 야, 이 정도면. 아, 그거네. 하나의 숙청 그건 같네. 우와.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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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저 이상한 거 있다. 빨리 가자. 어, 저기 아, 아, 이거 저기 뒤에도 있는데? 그래, 뒤에. 어, 뭐지, 뭐지? 어, 아, 계속 씨, 줄이다. 아, 씨발 거미 좀. 줄이다 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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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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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니까, 씨발. 아, 씨발. 와, 얼마나 된 집인 거야? 집이 다 있네. 여기 가자고? 미친놈네, 이 새끼. 근데 여기 거미줄 때문에 빡셀 것 같은데? 야, 카메라 가져. 어? 카메라 가져. 왜? 너 뭐다? 아, 나 갈게. 나 하러 갈 건데. 앞에 뭐 찍고 있어. 지금 내가 앞에 뭐 찍잖아. 오오오 씨발. 오! 아, 깜짝이야. 아, 씨발. 아, 씨발. 아, 놀라라. 너네 여기 뭐해? 아, 뭐야? 왜? 아, 뭐해? 아, 이 새끼들 여기서. 왜? 아, 이 새끼들 놀라. 왜 이래? 이 새끼들 지도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하고 있어. 씨발, 여기. 아, 맹시, 담요, 베레즈네. 왜 있어, 여기? 여기 땅땅땅 쳤으면 좋겠다. 아. 어, 왜, 다시 일로 갈 거야? 오! 아! 아, 뭔데? 뭔데? 저기 누구 있어, 사람! 매니저야, 매니저. 아, 매니저야? 아, 그래? 아, 축제 사람이네. 어, 조심해, 조심해. 앞으로 내가 보니까. 본인 봐봐야지. 카메라 뭐야? 한수막. 뭐지 이게 뭐지? 좀 최근 현수막 같지 않아? 비교적 아닌가? 현수막은 좀 보수도 있다. 이거 그릇이 많아 그릇. 어? 근데 현수막이 안 쓴 현수막도 있어. 그릇이 되게 많아 이 집. 도자기 집이었나? 아니 도자기가 진짜 많아. 야 씨발 홍키파 저거 봐봐. 존나 옛날 거. 어디? 아, 저기 파란색 저기. 오빠 그릇 안 깨지게 조심해. 어. 여기서 그릇 깨면 큰일 나. 그릇 안 씻어. 왜냐면 그릇 깨면 안 좋은 미신이 있어. 어이씨. 아, 뭐야 여기는? 방인 것 같은데? 여기 유일하게 있는 문이야, 오빠. 아니야, 여기랑. 아, 그래? 여기랑 연결돼. 아, 그래? 아, 그래? 근데 유일하게 문을 여기는 놔뒀네, 그치? 다. 근데 레전드가 아까 매니저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어, 씨발. 우리 이거. 친구 아니야? 봤으면 좋을 뻔했어. 너무 무서운데? 일단 문 다 보기는 봐보고 갈게. 없어, 진짜. 어? 잠깐만, 인기척 느꼈어, 나 근데. 저기서. 매니저님이지? 원래 쟤네 없어. 여기 왜 있는 거야, 쟤네들. 이건 뭐지? 씨, 존나 없었다, 씨. 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어디 이게 뭐야? 거기 글자 적혀 있어? 아니, 사진 있어. 어? 사진 있다고? 씨, 존나 없어. 이거 뭐, 이거. 누구 사람 사진이야?
되게 옛날 그거 같아. 캐릭터지. 어. 푸프로 그 만화래.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와, 씨. 옷장이야? 어? 옷장. 아니, 모르겠어. 여러, 뭐, 열면 뭐가 있을지 모르지. 그치. 안 여는 게 낫겠지? 뒤에도. 아, 있네, 여기. 뒤에도 뚫려 있어, 완전히. 여기는 작은 방이야. 이건 뭐지? 뭐가 이렇게 양이 많지 여기? 마이크 끄라고? 왜? 아, 계속 켜있고, 오빠. 어, 그 마이크 켰어. 어디? 벌집이잖아. 와, 씨발. 이렇게 벌? 지금 벌 없잖아. 그럴 거 아니 안에 있을 수도 있어. 만지지 없어. 만지지 마, 새끼야. 아니 안 만져. 만지면 죽된다 이거. 혹시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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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너가 있을지. 야, 불도 비치면 안 돼. 그냥 하지 마. 그냥. 아니, 아니 불도 혹시 비치면 모르는... 안 된다니까. 아 그냥 야, 비치지도 마. 오빠 아니, 하지 마. 없다니까 100% 오빠 없어. 마. 오빠 하지 마. 오빠 하지 마. 오빠 하지 마. 하지 마. 알았어 가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진짜 안 볼 거야 이제 더 이상? 응 가자 가자. 다 안 보고 가? 어 나머지는 내가 다 찍었어. 가자. 가자니까 갈게. 어, 가자. 아, 지아가 존나 궁금한데. 이거. 지아 한번 갔다 올래, 그럼? 어. 가자, 가자, 씨. 와, 백쌤. 나 안에 들어갔어요? 어, 나 들어가 봤어. 별거 없어? 아, 없네. 어, 신발이 있네. 여자 구두. 예? 여자 구두 있어. 여자 구두가 있다고? 고무신. 어? 응. 여기, 여기 있다니까? 한자? 예, 씨, 구두 있네. 어. 근데 이거? 모르지, 근데 여기에 비닐을. 씨, 여기 구두가 있네. 비닐이 왜 이렇게 많지? 뭐지? 구두 맞아. 어? 스카프, 아, 축구공인가? 아, 축구공. 아, 걸리지 마요. 저건 뭐지? 어? 밧줄이 있는데? 어디? 구두라? 진짜 지랄이야. 밧줄 있어 여기. 구두에 밧줄? 포대가 있는데 포대자루?
펜. 아니, 이 바닥이 너무 궁금한데. 지렁이가 사네? 아니, 이게. 이게 뭐야, 씨. 뭐가 이 도자기가 어? 이게 뭐지? 밥그릇이 또 있네. 어, 씨. 아, 나 여기 근데 비닐 밑에가. 어? 나갈게, 나갈게. 아, 나 처음에 가고 싶어. 알았어, 갈게, 갈게. 개새끼 놀래라. 오빠 왜? 왜? 아씨, 갑자기 왜? 튀어나오니까 놀랐네. 매니저 병신. 아, 놀래라. 왜? 이게 뭐지? 왜? 오, 씨, 놀래라, 어, 놀래라. 아, 씨. 아, 거기 아까 1차로 갈 수 있을 때, 거기. 야, 이거, 그래, 너, 다시 눈 가려놓자, 이거. 인형. 가렸어. 미안한다, 오가지. 미안한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처음 사유지가 거기 가고 싶었는데, 거기가 흉가가. 거기 사유지라고 사유지가 돼가지고. 가자. 다친 데 없지? 응, 없지. 아, 응. 조금만 딱 한번 뿌리면 될까? 어. 귀신? 그런 거 없어.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이렇게 뭐 하기 뭐 이런 거? 소금이 없는데 근데? 일단 타자. 그래, 그럼 그래. 그냥 타도 괜찮을까? 어머, 뭐야? 씨발, 무슨 말이야 진짜. 차에도 소금이 없잖아 지금. 소금, 소금 없지? 있을까요? 아, 네. 그럼 가자 그냥. 응, 그래. 그냥 가다가. 어. 아. 소금 없을 때 되게 많아.
아니 그 고기 구웠으니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유선아도 은근히 겁 없는 거 아니야? 나? 어. 씨발 내가 제일 무서웠어. 몰라 그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별로. 그러니까 현 나는 현실적인 건 괜찮아. 나중에 일본 갈 때 어디 흉가는 멀다고 하지만은 그 근처 뭐 어디 또 혼자 가게 하자. 야 근데 일본 흉가는 그게 달라. 다른 어. 아 일본 흉가까지는 가는 거 오바고 그거 멀대. 흉가 가잖아. 그럼 여기 중골 싸해. 나 뒤질 뻔했어 진짜 철관봉 기능할 때. 근데 나 오기 전에는 엄청 열나고 막 그랬거든? 응. 나 와니까 열 안 나는데? 확실히 가자. 나한테 제일 무서운 건 현실인데. 사람이 제일 무섭지. 맞아. 그리고 우리 셋 중에 제일 쫄보는 강스님. 괜찮으세요? 네. 그 우리가 그거 해가지고 근데 뭐지? 그냥 준비 없이 그냥 간 거 치고 뭔가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다. 아 씨발 나는 제일 무서웠던 게 그 신문하고 그 고민형이 계속 생기는 거야. 아 근데 아니 나도 나 깃발하고 깃발하고 있는 거. 아. 아, 맞다. 벨트 하세요. 굵은 소금으로, 오케이, 굵은 소금. 나는 지하의 밧줄이랑 어? 구두, 포대자로. 근데 구두가 왜 그 있지? 약간, 그게 아니라, 그 약간 좀. 미제 사건에서 그 좀 자주 쓰이는 소재들이란 말이지. 어. 알지? 어. 아, 집에 가서 혼자 자야 되는데. 포대자루가 그 밑에 있는데 그 포대자루 있고 비닐이 있는데 그 밑에가 모르지. 잠깐만. 비닐이 있고 포대자루가 있고 구두가 있고. 어, 눈 이제 괜찮죠? 아, 진짜 존나 무섭네 진짜. 아까는 막, 아, 뭐 오기 전에는 막 거기서부터 거기 그 처음 흉가 거기에서 처음 흉가가 뭔가 터가 쎘나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슈 안 생기면 나 이제 흉가 그런 거 없는 거야 이제. 좋아 해보자. 혹시라도 막 오빠 약간 쉴 기순 되면 절대 못 쉬어. 어. 오늘 가수. 아 그래? 어. 가수? 어 정말. 어? 출발하겠습니다. 패브리즈 없으니까. 해병대예요? 예. 귀신 잡는 해병대? 아니 나 무서운 척 한 거지. 아 방송 위해서? 응. 아 미쳤다 진짜. 이래서 와 이래야 진짜 300만 직전 유튜버 하는구나. 그래 아니다. 어. 와 대단하다 진짜. 와 나 진짜 무서워하는 줄 알고. 아니 안 무서워하지. 우리 그 가는데 얼마 걸리지 거기? 숙소? 숙소가 3시 6분 도착으로. 3시 6분? 네. 숙소로 가? 아니 거기 숙소에 탱구 있잖아. 아 탱. 어. 얘 태양이 차 거기 있어. 아. 어 그래서 무조건 가야 돼. 아 거기 가서 이제 방주하면 돼. 거기서 방주하면 돼.
아까 다치셨어요? 아니 안 다쳤는데 내 핸드폰 어디 갔니? 어? 흉가에 놓고 있는 거 아니지? 아 나 이거 탱고 생각나. 여기다 여기다. 아까 마이크 왜 껐냐고? 아니 누구 인기척 돌려가지고 어. 일단 껐어요. 근데 그 인기척 누구지? 메이저 메이저. 아. 야, 니는 왜 거기 있었어? 네? 센스야? 네, 한건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어. 생각지도 못했어. 저 뛰어갔을 때 찐으로 깜짝 놀랐어. 어. 그거 하려고 한 20분 기다린 것 같은데. 한건 하려고. 아, 나 그거 아니면 놀랄 일이 없는데 씨. 아 근데 진짜 거긴 무섭더라. 곤지암 말고 내가 어디 갔었지? 민규랑 성태랑 갔는데 아닌데? 비글지랑 갔던 데인가? 곤지암이 존나 무섭죠. 비글지랑 갔던 데인가? 어디 뭐 어디 곤지암이랑 저기 어디 상어? 민규랑 상어. 어 민규 상어 갔나? 어 뭔가 거기는 무서웠었어. 어 맞아 상어 민규 맞아. 어, 좀 무섭게 생겼었어. 근데 뭔가 저런 데 갔다 오니까 어. 뭔가 리마인드가 된다. 진짜? 어. 아니야. 처음 가봤거든. 아니, 그 흉가라는 거 자체를 나는 처음 가봤단 말이야. 어, 번지를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아, 오빠 왜 그래? 오빠가 그런 키워드를 꺼내잖아? 어. 그러면 그 해나 다음 해에 내가 하게 되더라. 그래서 나는 오빠가 키워드를 꺼내는 게 무서워. 신들린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달라졌는데? 왜? 왜? 아니야. 아 나 아까 나는 아 또 기억나는 거 또 있어. 팔짱을 꽉 꼈어. 깜짝 놀랐어. 응? 뭐가 꼈다고? 뭐가 나한테 팔짱을 너무 꽉 꼈어. 놀랬어. 아 내가? 신어. 아 놀래가지고 미안. 그래서 더 들어가자 했네 계속. 그러니까 흉가를 계속 하고 싶어 하더라고. 싫어하고 있네. 이미 끝까지 봐야 되니까 그거 본 거지. 뭐라도 보긴 봐야지. 그냥 가는 것보다는 재미가 없던 있던 보긴 봐야지. 아 거기 1차로 거기 간대가 거기 사유지마 아니면은 거기가 심레전드 완전 레전드인데 거기 완전 크던데 막 한 5-6층 되는 건물에 그걸 써 완전. 그랬으면 근데 좀 무서웠겠다. 저거는 좀 어. 평면이어서 어. 뭔가 첫 흉가로 나는 적합했던 것 같아 오히려. 어.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즐겁했으면 나는 어. 흉가는 앞으로 그냥 딱 그냥 끊어버렸을 것 같아. 사실 우리가 팝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뭐 시청자도 그렇게 많지 않도 이 파근력도 없는 그거였으면 그냥 싹 들어가 버리는 거지. 와. 내가 쓴 병원이 좋대. 병원하고 그 모텔 같은 데 있잖아. 어. 그게 진짜 좋대 내가 봤을 때. 근데 병원은 진짜 무섭겠다. 병원은 왜 해병원은 병원 무섭지. 피 막 있고 막. 그 다음에 제일 레전드가 그거잖아. 그 장례식장 같은데. 아. 와. 아씨, 이렇게 발이 아프네. 일단... 영안실 이런 거? 맞네. 이렇게 와보니까 좀 아쉬워서 한번 더 가고 싶다. 딴 데. 나중에. 아, 진짜? 나는 오늘 너무 괜찮아가지고 뭔가 난 좋았는데? 지금은 한 군데 못 가고 일본 가서 나중에 일본 흉가 가면은 멀어. 우리가 뭐 흉가를 가달라고 택시분한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본 흉가 나 가봤는데 와 나 죽을 뻔했다. 맞아 너 갔다며 주카이수. 아니 주카이수 아니라 철간봉 그거 어. 거기에서 뭐 옛날에 뭐 있었던 거 그래서 막 좀 아니
근데 일본은 진짜 와, 너무 빡세지 않아? 진짜 아니, 있을 것 같아서 혼자씩 가는 거였거든. 와 뒤집어졌어 진짜. 갔는데 갈 때가 사람 키보다 높아. 2m 되거든. 와 지금 움직이는데 뒤집어졌다니까. 근데 거기 김봉준 자살 막, 1위라고요? 근데 김봉준 갑자기 거기서 똥 싸고. 아 그건 들었어. 진짜 고스트 헌터들도 무서워한대 일본은. 아 진짜? 느낌이 달라니까 딱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가 등에 뭐가 붙어있는 것 같아. 아 진짜로 그 느낌이 달라. 윤시호님이 혼자 갔다고요? 그분 진짜 전문가시더라 정말. 나 그분 방송 어쩌다 한번 봤는데 무슨 어디 집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막 엑소시스트 같이 막 어떤 사람은 뒷모습 하고 있고 막 어떤 사람이 대화하던데 그 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흉가 맞아. 산속 같은 데는 그냥 가면 안 되잖아 그지? 산은 왜? 동물 살잖아. 아 그치 강원도에는 그치. 아, 저녁에 이렇게 막 그 산 가는데 뭐 멧돼지 나오거나 뭐 호랑이 나오거나 고라니 나오거나 이러면 거기서는 진짜 위험하지? 멧돼지는 근데 진짜 존나 위험하잖아. 멧돼지 만나면 뭐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 멧돼지가 그건가? 그 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아니야 멧돼지가 그냥 멧돼지가 어떻게 나무로 들어오고 올라가지. 아, 그 돼지인데 뿔 있는 거 있잖아. 아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 걔는 어떻게 피해야 돼? 빨리 피해야 되는데 걔가 엄청 빨라서 들이박으면 그 뭐라 해야 되지? 메이플에 그 비슷한 거 있잖아 뭐라 해야 되지? 그거? 멧돼지 나오면은 걔랑 싸워 돌진하면은 다쳐. 그럼 어떻게 피? 그럼 걔랑은 와일드보. 와일드보. 그게 멧돼지야. 랩업할 때 좀 더 잡아야 되는 거. 그럼 걔는 만났을 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걔가 직선으로 달리니까 이렇게 오면은 옆으로 피해야지. 아 무빙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무빙 해야지. 그러면 스님이랑 나는 좀 힘들겠네. 왜? 아 옆으로 피하면 되는데. 우리 둘은 무빙을 못해. 그리고 그럼 옆으로 피한 다음에 그냥. 발로 그냥 앞다리 발로 까야지. 아니 나 정글할 때 무빙 잘해. 정글이라니까. 태클 영상 봤어요. 아니 그거는 아씨 내가 저 살쪄서 오늘 한 거 못 봤나 씨. 아 내리막으로 가면 잘 못 쫓아온대. 아 그러겠다. 이게 좀 이게 그 비율이 맞아. 내리막으로 가면 이런 거 좋다. 오늘 첼시 중계하냐? 오늘 8시 켜가지고 아침 4시까지인가? 쉴 틈이 없어. 그리고 바로 또 식목이라고. 아침 8시 켜야 된다고? 아니 저녁 8시 켰다가 맨유 첼시가 4시 하니까 아 존나 식목이를 간다고? 너도 가?
내가 불렀어 신곡을. 아니 계속 전화로 신세한탄 하는 거. 그래서 그냥 아 신세한탄 할 바에 그냥 좋은 일 하게 나무나 심으러 가자고. 이제 나무 심는 건 좋은 일이지. 그래 봉사잖아. 그리고 약간 그 오빠 그런 거 알지? 몸을 쓰면 몸이 힘들어서 마음이 안 힘들어지잖아. 그치 그치. 둘 중 하나는 힘들어야지. 그럼 그럼. 그래서 내가 나무를 심으러 가자 했지. 좋은 걸로 하나 심고 와. 근데 너 정도면 베비 그런 거 먼저 순차적으로 따야 되나? 그렇지 뭐,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내가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절차는 지키는 게 보기 좋지. 그치 그치. 어. 근데 또 이제 그, 그래도 뭐 대표님들 오시는 자리에 그래도 뭐 이렇게 아까 그 우리 얘기했던 거 얘기는 한번 해보면 좋으니까. 그래서 공방 간 김에 안 할 것 같아. 안 하는 거. 어? 그 얘기 나오는 거 오빠 오빠도 스튼이 데뷔 추천서 한 장 써줘. 팝이잖아. 한 장 써줘. 나서 공지 남길게. 최초 양식서 공지에 먼저 올려. 내 양식 그 복사해서 나 올리지. 그리고 나도 올려주려고. 마크 서버 어디라도 열리면 거기서 100루나만 줘. 100만 루나만. 그니까 싸다. 300만 루인데 원래. 아니 루나 서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100만 루나라고. 아 아 맞다 스튼이 그거 알죠? 이제 베비 되면 베비그라운드 인터뷰 하거든요? 좋네 조심. 베비를 두 번 받았었는데 네. 12년도 5월에 네. 그리고 15년 매도를 또 한 번 받고 네. 또 세 번 받겠네. 내가 베비를 13년 3월에 9년 만에 받네. 9년 만에. 13년 3월에 땄어. 베비 오빠 선배다. 13년 3월 데뷔를. 그러니까 지금 10년 된 거네. 와. 야. 아, 바쁘게 사니까 좋긴 하네. 강박 없이 이렇게 방송하는 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뭔가 잘하다 아까 좀 텐션 떨어진 것 같아서 미안해. 아 나 어제도 막 14시간 하고 오늘도 축구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요즘 방송 너무 미친 듯이 달려. 방송을 너무 계속 하는데 뭐가 미안해. 그러니까 아니 좀, 오늘 좀 이런 말도 그런데 중간에는 2시간 잤어도 돼요. 언제 떨어졌어 근데? 뭘? 언제 텐션이 떨어졌어 근데? 그러니까 느꼈어야 뭘 말하지. 아까 그 뭐 자꾸 흉가 오기 전에 머리 아프고 아팠던 거? 그 허리 아프다 그러고 그랬던 거야? 아니면 혼자 섹슈한 거. 나는 진짜 아팠어 근데. 난 하나도 안 아팠어. 나 저는 진짜 근데, 아팠고. 근데 스튜님 연기 티 났어요. 알아. 알면서 계속 하는 것도 진짜 존나 꼴받더라고요. 나는 진짜 적당히 순간 열이 막 올라오고. 지금 봐봐 아무 그래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 오빠는 돌아왔어. 이 오빠 연기 잘 못해. 나 그런 연기. 아니 나는 근데 연기 못한다 느낀 게 순위그룹 뭐 찍었는데 거기서 조병신인 줄 알았어. 뭐였지? 아니 그 연기하는 거 내가 웃어봤지. 그 순위그룹 거기서 봤나? 그니까 나보다 눈에서? 맞아 그리고 스튜님이 아까 허리 아프다고 한 것도 딱 그 느낌이었어. 아 진짜로? 어 심각하네. 그니까 난 얘가 연기하는 건 알았는데 나는 나 혼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거기가 셌나 봐. 거기 거기 첫 번째 거기가 터가 셌나 봐. 내가 지금 접대했다 내가 봤을 때. 그거 뭐 쳐져있는 이유가 있다니까. 아직 징크스는 안 풀린 걸로. 왜냐면은 그런 데를 안 가봤어. 그럼 이제 거기를 가봐야 확실히 아는 걸로. 근데 스튜님 이제 요즘 아니 방송 왜 이렇게 진짜 미친듯이 하는 거야. 아니 그 즐겨찾기 감스 보면 그냥 맨날 켜져 있어. 그래 아 뭐 24시간 방송하는 줄 알았어. 게임하고 뭐하고 입중계하고 뭐하고 무슨 새벽에도 켜져 있고 맨날 켜져 있어.
열심히 하죠. 아 진짜 로마 살려고 돼. 그러는 거야? 로마는 뭐 지금도 몇 개 살 수 있는 거고. 그니까 데뷔 따려고? 아니 그냥 열심히 하려고. 와 고정 늘리고 싶대. 아 다시, 고정? 다시 되찾고 싶대. 아 진짜 이만큼 가진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치 그런 이런 사람도 열심히 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 더 열심히 해야지. 맞아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 근데 방송은 계속 열심히 했어. 근데 이제 뭔가 유동들이 좀만 더 보게 하고 싶어. 옛날처럼 막 그렇게 욕심내고 싶진 않고 좀만 더. 아 그래도 내 방송 찾고 이렇게. 왜냐면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오 방송 하는구나 이렇게 좀 재밌게 하고. 진짜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좋은 자극제야. 응. 진짜. 아 오늘 둘이 티격태격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둘이 거의 있는지 9시간째 돼가지고 네. 이제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둘이 잠깐 휴전하는 거예요. 아유, 티격태격을 하려면 무조건 되는데 유소나가 윤활제야. 중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싹 깨버려. 윤활제 역할을 해가지고 아예 그런 느낌이 안 나. 얘를 공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진짜 러브젤이라니. 윤활제. 윤활제라고. 윤활제 씨발 러브젤. 근데 사실 인간 러브젤이긴 해 너가. 예? 아 그냥 이상한 드립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 이렇게 막 분위기 싹 녹여주는. 아... 일본 가면 존나 재밌겠다 진짜. 와 그때 나 잠 존나 많이 자고 올게 진짜. 일본 가면 그거 사 먹고 싶다. 그 메론빵 맛있다던데. 일본 가면은 나는 잠을 무조건 혼자 자야 되거든. 두 개만 잡자 방. 그러면 세 개 잡아야지. 나 혼자 자야 돼. 쓰고 이렇게 두 개 쓰고 이렇게 둘이 쓰고. 나도 혼자 자야 돼. 나도 혼자 자야 돼. 무슨 누구는 같이 자는 거 좋아하는 줄 알아. 같이 자자 그럼. 아 나 같이 자는 거 싫어해. 나 원래 싫어. 아니 침대를 두 개 쓰면 되지. 아니 그냥 방을 따로 쓰는 게 나아. 세 개 잡는 게 나아. 아니 나 근데 일본 가면 혼자 못 자겠어가지고. 나 방금은 혼자 자고 싶다며. 어쩌라는 거야. 아니 왜냐면 나 일본 그 저번에 갔을 때 박재박 옆에서 잤어. 존나 무서워가지고 뭔가. 왜? 흉가 갔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 뭔가 그냥 그 나 혼자 자자는 느낌이 일본은 공포 영화 얘기 있잖아. 그래서 박재박 옆에 잤다. 아, 뭐 아기 인증이에요? 아니 또 그러게 말 좀 그렇고 아이씨 이 사람 말이지. 오빠 같이 자줘라 그냥. 아 싫어 안 싫어. 얘 같이 있으면 또 얘기가 딥해져. 아 맞아. 아 그리고 같이 있으면 오빠 같이 못 그러니까 잠 못 자고 새벽 내내 얘기 들어줘야 돼. 알지? 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아 얘기 들어줘야 돼. 요즘 이 사람 하고 싶은 말 많거든 오빠한테. 아 근데 나는 진짜 시간 괜찮은 날 나 1박 2일은 그냥 뺄 수 있어. 가자 1박 2일 가자. 나도 나 4월달에 가자. 내가 성교담으로 이제 성태랑 민규랑 갔는데 일본 그렇게 빡세지 않아. 아니 근데 일본이 존나 끊기던데 내가 그 방송 보니까. 끊겼다고? 존나 끊기던데? 끊긴 게 하나도 없었어. 아 그래? 응. 끊긴 거 없었죠? 가게만 아 얘가 뭐지 식당 안에 들어가고. 그거 아니, 말고는 내가 봤을 때 초반에 뭐 호텔 예약할 때 존나 끊기던데. 호텔 예약할 때? 아 그래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스티님이 인세팅한 거랑 또 남수오빠 스티가 또 다를 수도 있어. 알았어. 봐봐 러브젤 역할은 어떻게 러브젤 말고 우리가 윤활제로 우리가 아니 이게 뭐 문제될 아니 그래도 아 그래 윤활제로 가자. 윤활제로 가자. 자 아 누가 채팅 친 거 아까 읽었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치고 하면 나도 이렇게 치려고 하면 바로 얘가 여기서 우리 중화를 해. 서로 아니면 뭐 구이스로 가자. 인간 참기름으로 가자. 참기름 좋다. 참기름으로 가자.